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죠. 이제 한국 선수들이 이제 9등이랑 이제 빈틈님 28점의 위치에 있어서 첫 경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실력가운님 인사 나눠볼게요. 아, 실력가운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2일차도 오늘 화이팅 해봐야죠. 네, 아, 저희 한국 선수들이 화이팅 해가지고 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화면에 딱 멈춰 있는데 보이는 게 아트 스틸크스한테. 이건 사실 참으면 롤체 유정 아닙니다. 그렇죠. 빈틈님도 이미 마우스에 갖다 대고 있어. 하트스틸을 이제 갖다 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하트스틸 제가 인피님한테 배운 걸로는 이 스테이지 체력 관리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이제 이 스테이지는 이제 체력 관리, 그리고 오하트를 통해서 이제, 그 더블 다운, 뭐였지? 그두배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묻고 더블. 네, 묶고 더블로가 하는 게 좋은 것 어차피 뭐 지든 이기든 뭐 대충 40개밖에 안 쌓이잖아요, 사마트로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골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목숨값은 바로 돌려주면서, 아, 판도라의 아이템 나쁘지는 않은데, 고정된 지원이 더 좋을 것 같네요. 고정된 지원으로 갑시다. 네, 좋아요.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서, 폭사포 이감시자 빌드업으로 갑니다. 한 번만 이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인피니? 인피님, 안녕하세요. 인피니 그게 인사인가요, 요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피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로 말할 것 같은 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 네, Leave your set to the beat to the 미오마카세로 인천피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박수! 임피니 아, 진짜 미쳤네요. 박수! 반갑습니다. 아, Says cry. 그건 또 무슨 뜻이죠? To say the singing love song. So I'm gonna rap for this one. 와, 임피니 이거 저작권 걸리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아이, 그럼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 임피니 재밌게 한번 하려고. 아펠리우스 나왔어요, 임피니. 와, 이제 상승. 라이브 좀요. 아, 라이브 켰는데요. 자, 이제 임피님이 이제 하트스틸 최근에 진짜 잘하시는데, 아, 임피님 오자마자 이제 아펠리우스 바로 등장했고요. 실제로 임피님 그딱 만났을 때 비율이 약간 아펠리우스 느낌이더라고요, 맞죠? 네? 그쵸, 비율이 그쵸. 이제, 네. 동글님은 약간 좀 이즈리얼 느낌이고. 아, 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데프트 형님은 약간 든든한 크산테 느낌. 근데 크산테 느낌 아니지 않나? 그럼 뭔데요? 1코 중에. 혹시 탐씨 얘기하는 건가요? 아이, 나 이제 게임 보죠? 네. 일단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선수가 빈틈 선수 개인 화면 송출을 오늘 하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빈틈 선수를 보거나 이제 두니주니님 거 상황에 맞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인피님 요즘에 진짜 최근 등수 지금 2.0에다가 이제 순방률 20연속하고 1500점 찍고 그랬잖아요, 그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하트스틸 나왔는데. 일단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하트스틸 탈때 무조건 져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쵸. 그거 이제 조금 전에 다 설명드렸었는데, 인피님은 이제 이기는 게 무조건 좋다 하셨잖아요, 그쵸? 네네. 저거 이제 연패 타가지고 40보상 받아가지고 8억 먹을 바에 안 받는다. 약간 이런 마인드. 8등 안에 네네. 들어가려면 첫 경기가 진짜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쵸. 이자를 딱 봐주네요. 아, 지금 상황 너무 좋은 게, 네. 지금 빈틈 선수가 먹은 이제 고정된 지원 1이 네. 실버 증강 중에서 통계가 두 번째로 좋습니다.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트스틸을 타고 있는데 증강도 이제 후반에 좋은 거. 곤란하네요. 아이템은 진짜. 지금 BF 여는 갑옷이 있는데 일단은 비싼 거 위주에서 곡궁, 아, 뺏겼네요. 그러면, 우르곧도 괜찮긴 한데요. 아니면, 뒤집게? 뒤집게? 오하트? 오! 오하트부터? 어떻게 뒤집개를 풀어낼지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하트스틸 탈 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하트 상징을 만들지, 아니면 다른 상징을 만들어서 덱전환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트비트 장인 임피님, 네네. 여기서 뒤집게 먹은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이라고 아, 생각해요. 뒤집개가 무조건이었다. 네, 일단 이번 오늘 같은 경우 오늘 못하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1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네. 뒤집개를 보고, 뭐, 하트스틸을 적당히 먹다가 손절하고, 뭐, 리롤 각을 봐도 되고, 네. 그쵸? 네, 그 비트 쪽으로, 올 트루 데미지, 그게 아니면 하트스틸을 만들어서 이제 오하트 묻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저 뒤집개가 네네. 이제 하트스틸 부터가 되거나, 뭐, 리롤덱, 뭐, KDA 세라핀이나, 트루 데미지 뭐, 세나,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 그쵸. 그리고 왜냐면 지금 우리 증강이 이제 실버 지원 아이템 아닌가요? 네, 훈련복? 저기서 나오는 네. 거 보고 이제 그쪽으로 리롤 덱을 또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왜냐면 벤시나 군단이 나오면 뭐 이제 뭐 제자이퍼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리븐 이쪽으로 가도 되니까. 아펠리오스 2성. 리븐? 리븐?
립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리븐을 찍는 거 보니까. 네. 또 이제 슬슬 3스테이지부터 사람들 대기 어느 정도 유추가 되니까 우리가 잘 나온 쪽으로 이제 잘 가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상을 먹을지 아니면 필드를 일부러 약하게 할지 선택인데. 네. 지금 이미 이성이 많이 붙어서 사실 보상을 바로 먹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오, 세트. 오, 세트. 그러면은 벨트가 나온다면은 바로 네. 5와트가 되긴 하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약간 요런 마인드긴 해요. 여기서 보상 받아봤자 어차피 6원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묻더 하면서 일부러 필드를 약하게 만들지 않고 이기면 이긴다는 마인드로. 어차피 4원이니까. 약간 요렇게 지면 그때부터 다시 쌓는다는 마인드로. 그 방법도 이제 정찰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게 될 수는 있긴 하겠네요. 오, 벨트. 오, 맞다. 일단 5와트가 됩니다. 심지어 템도 지금 검 두 개에다가 여는 가보시면 너무 완벽하죠?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왜죠? 이거 여기서 5하트 만들고 피관리 한 다음에 네. 나중에 묻더 하면 이거 7하트 묻더가 되거든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 고민 끝에 5하트는 하지 않네요. 여기서 묻더를 하면 언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3-1에 묻더면 4-3에 딱 터져요. 4-3이요? 그러면 딱 초급 전이네요. 네네네. 반등하기 딱 좋은 피와 딱 좋은 라운드죠. 맞습니다. 고정된 지원. 어? 가도 되고, 사실 선택입니다. 근데 3번은 약간 도박적인 느낌이 세고. 훈련봇이 두 개가 되면 또 좀 살짝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매장간, 이러면은 지금이라도 하트를 그냥 만드는 게. 그냥 묻더를 하든 안 하든 그냥 5와트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나중에 이제 제자이보를 하게 됐을 때 하트 상징이 있으면 이제 요네 대신에 키 하나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니까요. 제조악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거를 또 갈아버릴 수도 있고. 네. 네네. 네. 근데 여기서 하트를 만약에 안 만들면은 저 뒤집기를 했다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리롤덱보다는 레벨업 하는 상황이지 않나요? 그쵸. 나중에 네, 이제 되면 이제 이모코어 네. 정도인데. 네. 만들었습니다, 지금. 역시. 네. 전턴에 안 만든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닭을 살짝 본 게 네. 그 곡궁을 주는 증강이 나오면 리븐각도 살짝 봤던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 증강을 네. 한번 본 거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증강에서 약간 네. 리븐 쪽으로 줄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와, 7하트다. 와, 이즈리얼. 이러면은 우리가 7하트 하려면 케인이 필요하죠? 네네. 요네만 있으면 되긴 합니다. 요네 있으면 됩니다. 요네. 네. 요네 있어야 되죠. 다음 초밥에 요네가 있으면 먹어보면 됩니다. 진짜. 제조합기도 있어서. 리롤 네. 돌리는 건 어떤가요? 돌리 그건 안 돼요. 절대 안 되나요? 돈이 지금 너무 없어요. 네, 절대 안 돼요. 네. 네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8레벨 가서 이제 기물을 좀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우르곳이 페어인 것도 너무 좋아요. 저는 하트 할 때 우르곳 뜨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다이아몬드 손으로 40원 이자까지. 너무 좋은데요? 또 이 대장간이 좋은 게 돈템이 떴을 경우에 가끔씩 이제 돈을 이제 뜯어와 주잖아요. 네.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조개도 나쁘지 않아요. 갑주각도 나오고. 뽀삐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죠. 네. 뽀삐. 연운. 연운부터. 연운으로 가네요. 근데 뽀삐 조개가 갑주도 되고 네. 그래가지고. 또 AD 덱 할 때 갑주가 약간 필수인 느낌이죠. 요즘 순교자 좋습니다. 근데 또 이즈리얼이 당장에 있어서 블루만 들어주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네요. 당장에 쓸 수 있으니까. 당장을 보신 것 같아요. 여기서 묻더 해도 되거든요, 진짜? 피가 많아서? 네, 지금 보는 것 같죠. 묻더 각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너무 중요한 이 상황인데 너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묻더 보는 거는. 근데 1등을 하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네가 나오면 또 7하트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게 좋고 여기서 이제 묻더를 해서. 여기서 묻더하고 딱 지면 괜찮긴 하죠. 근데 여기서 묻더할 강심장이 될까요? 저는 묻더할 것 같아요. 빈틈이라면. 빈틈이라면 묻더를 한다. 네, 빈틈이라면 1등이 필요한 지금의 나라면. 맞습니다. 묻더. 사실. 네, 이거는 네. 묻더하네요. 동글님. 무조건 묻대요. 일부러 약하게 바꾸면서. 와! 네. 묻다가 제가 토카토카 줄게. 그렇지. 미쳤어요. 여기서 묻더를 하네요. 일부러 약하게 다 내고 있습니다. 네, 동글님 잘 보세요. 지금 56스택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묻다 했는데 이기잖아요. 이기면 네. 4연승에서 좋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도 돼요. 그냥 이기면 이긴다? 근데 당연히 지면 좋긴 하겠지만. 와, 진짜 많이 잡아주고 있어요?
아, 상황 좋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상황이면 약간 차라리 그냥 4-2에 8을 가서 약간 좀 찾는다 마인드이긴 하거든요. 확실하게. 핵만 안 넣어주면 어차피 안 깨지기 때문에. 저번에 인피님이 알려주신 그 빅이. 네네네, 그것처럼. 똑같이 하되 템을 안 준다. 이제 유닛들한테 템을 안 주고 그냥 시너지만 채우는 거네요, 말 그대로. 네네, 시너지만 채우고 템 안 주면 어차피 절대 못 이기다 보니까, 사라는. 맞아요. 어차피 네. 4-1라운드에 일부러 묻어 담그려고 약하게 되는 사람 없으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세지려고 하지 않으면 다 지긴 하죠. 그냥 여기서 요네가. 아. 그러면은 4-2에 리롤을 할 때 그 상태를 팔고 돌려야 되나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치라트부터 해야 된다면서요. 치라트부터 해야죠. 이거 왜냐면 치라트부터는 진짜 스택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간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세 번 남았죠. 세 번 남았기 때문에 두 번 오아트 받고 이 4-2는 치라트를 받으면 그냥 한 750 될걸요. 거의 한 7,800 스택 쌓으면 1등, 거의 뭐 1, 2등 확정이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뭐만 안 나오면. 아, 동글이 설마 이거 이기는 각 보셨나요? 에이, 이걸 어떻게 이기는 각을 보죠? 아니, 방금, 잠깐만. 아, 엄마가 불러가지고. 아, 엄마가 어머니께서, 네. 아, 네네. 네, 잠깐만 기다리라고, 네. 여기서 레벨업을 칠까요, 안 칠까요? 돈이 약간 애매한데. 전투마 법사. 1번 더 돌리고 전마로 가나요? 전투마 법사. 아, 펑크를 한번 치나요? 펑크 치, 맞죠? 펑크를... 아, 요네는 찾아야죠. 요네는 네. 이즈리얼 페어 일단 좋습니다.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아, 반갑습니다. 네. 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생 실력과 운님이 있으시네. 아, 예. 아, 안녕하세요, 대부장님. 두 분 친하셨나요? 아, 그럼요. 네, 두 분 어사라고 하시던데. 네? 아, 또 네. 이제 칼바람에서 이제 네. 칼바람에서 의형제 맺었죠. 아, 여기서 행님, 데프팅님.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데요? 요네를 찾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요, 데프팅님? 요네요? 네. 아니요, 아니요. 요네 찾으면 안 되죠. 이대로 그냥 가야 된다. 그럼요, 그럼요. 히라트 묻던데요? 아, 동글님. 네. 히라트는 그냥 묻도 안 받고 내 턴 맞아도 돼요. 근데 오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또 묻어야죠. 에? 장난입니다, 예. 근데 이 요네 왜 그렇게 근데 여기서 나오니? 진짜 약간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요네를 찾는 게 맞을까요? 그냥 가는 게 맞을까요? 아 근데 요네 찾는 게 훨씬 4-2에 무조건 찾았어야 됐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찾았어야 됐을까요? 네. 말았어야 됐을까요? 4-2에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4-1, 2에 찾고 가는 게 더 이득이긴 했네요. 지금 보면. 근데 또 요네 한 마리 찾으려다가 약간 지금 제자이포 김을 우리가 뭐 제드나 뽀삐 이런 것도 찾을 수도 있고. 네. 아, 정확히는 뭐 모르겠지만 어떻게 일단 그래도 네. 448 스택 나쁘지 않아요. 자, BF랑 조개가 있고 일단은 갑주. 갑주. 네. 케인으로 치라트. 케인을 먹나요, 설마? 아니겠죠. 케인 먹고 치라트? 네. 장갑. 비싼 거. 일단 비싼 거. 있고. 이거 일단 하트를 갈았을 때 제조악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볼 만하거든요. 하트를 돌려서 원하는 상징 뭐가 있죠? 일단 이모코어 되고요. 네. 돌릴 게 없어요. 사실 돌리면 안 돼요, 저거. 480개. 제드랑 골드. 오, 복제기. 입구에 돈이다. 자, 팔렘 리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상은. 뽀삐 헤드라이너 글린네요. 보이죠? 네? 어디요? 뽀삐. 아이, 보세요. 이즈리얼 이성? 아크 헤드라이너 같은데요? 난동 자크. 일단 아니, 이건 다 메커니즘 있잖아요, 동글이. 이거 모르신다고요? 아, 역시 다르네요, 형님. 그럼요. 약간 근데 보상이 돈에 그냥 아이템 쪽으로 뜬 게 아니어서. 이거 밤끝을 먼저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밤끝 제드가 또 엄청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근데 인피를 만들었고요. 치감각을 지금 바보스로 보려고 인피를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탄환동이어서 앞라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 자크가 안 돌리면은 뭐 제대는 프리드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앞에를 팔지 말고 그 딱 째가지고 구레베 저거 이즈템 이제 진으로 옮겨주는 그 1등 그림. 네. 이즈템을 진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아펠과 루시안으로 속사를 받아주면서. 고점에 고점이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이 판에 제자이포 많네요. 안한동 미더덕은 또 못 참죠. 그렇죠. 이거 터져야 되는데 이길 수 있어요. 이즈 살았습니다. 저 다이아몬드 손. 아, 다이아몬드 손 1원. 네, 1원 받아야죠. 1원 받았어요.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이제 자크가 또 제드공을 쓰기 때문에 자크도 딜러거든요, 저거. 네. 제가 봤을 때 인피를 만든 이유가 방금 그 뎁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루시안 진상 캐리로 전환할 각을 지금 빈틈 선수가 보고 왔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제드를 뺄 것 같아요. 앞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래서 인피를 만든 거죠. 제드랑 모네를 빼고 아펠의 진 느낌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네. 약간 근데 간파 돌려야죠, 많이. 네. 많이 돌리고. 장갑. 내가 하트도 약간 돌릴만 하지 않나요? 하트요? 아, 이거 사실 8비트하고 이모 둘 다 노릴만 하거든요. 그래서 딜템 챙겨야 돼. 벨트가 안 나와가지고 정손에다가 장갑으로 수은 정도? 네. 수은 정도? 정손에 수은? 정손에 수은 정도가 네. 제일 좋아 보이네요. 이즈리얼 정손에 제드 수은으로 딱 가주네요. 네, 이제 나와줘. 반깍깍이 없어가지고 수은 정도면 나중에 이제 루시안한테 저거 수은 인피 줘도 딜 잘하거든요. 아, 여기서 맞습니다. 맞는 거는 조금 아파요. 아, 너무 세게 맞았어요. 아니, 미도독인데 이거 왜죠? 아, 그러니까 지금 반각이랑 치감이 다 없어서 그게 좀 문제입니다. 아, 맞습니다. 잠깐, 저 립은 절대 못 잡는데 치감이랑 반각 없어가지고. 어, 근데 점사는 잘 들어가고 있긴 하는데. 어? 회복의 구만 안 터지면. 회복의 구만 안 터지면? 네, 회복의 구만 안 터지면. 회복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 큰일 났다. 아, 잠깐만. 이러면 살았어. 이러면 살았죠. 한 마리 덱스 못 긁었으면 죽었어요, 진짜. 이기는 제발. 제접기. 어, 제접기 좋습니다. 돌려서. 하트 진. 갈만한 진, 진. 아, 근데 진. 하트 이제. 어, 이제 삼성? 아, 근데 이제 쓰는 데가 있었죠. 네, 이제 쓰는 데가 많아서. 네, 이제 삼성은 좀 힘들 것 같네요. 네. 아. 뭐 루시안이라도 하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제드템을 돌리고 맞아. 이거 제드템 돌리고 치감하고 뭐 뽑아야 된다. 아, 하필 또 근데 수은이나 수은 두 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진짜 최악이네요. 네. 아, 아무무 삼사. 너무 세요. 예. 저 모무를 잡을 수가 없네요. 아, 근데 이런 판 나오면 진짜 좀 멘탈이 안 좋아지거든요. 1등 판인데 이렇게 박아버리면 아, 빈틈 선수 이거 멘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지만 요네 안 나온 게 좀 아쉽네요, 그쵸?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네, 아, 이게 스택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긴 하네요. 네네네, 좀 아쉽네요. 완벽한 반등을 위해서. 스테이츠를 금방 안 받고 그냥 버려야 될 텐데. 거의 제일 이제 이상적인 구도긴 합니다. 이제 단골 고객, 흡혈, 강타자까지. 그리고 골실 볼이라서 리롤 되기 좀 힘쓸 수 있는. 근데 도니님도 이거 보니까 지금 반각이 없네요. 니코. 지금 시간은 있나요? 시간도 없네요. 하소 말고 일라오이 써주고요. 일라오이. 지금 이제 촉수의 그 밸류를 되게 높게 고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와, 데그리 선수 오늘 첫 판부터도 또 연승 달리고 있네요. 와, 진짜 데그리 미친나 진짜. 찬 데그리 저 선수의 이제 데그리의 대자가 이제 데프탱의 대자라는 말이. 아, 근데 이거 잠시 제드 잠깐. 위치. 어, 아, 이거 찬밤 끝인데. 어, 제발 드디어. 근데 어, 우리 펑크 많이 쌓았긴 했는데 아, 아 클론인데 아 우리 펑크 많이 쌓았대가지고 누가 아 진짜 어, 바이가 오 기술 바이가? 어 바이는 아, 바이는 몰라요 일라 팔고 디키 아 이거 발치점만 잘했어 자꾸 디키 클론인데도 왜 이렇게 센가요 이 선수 아 역시 버그챔 제 제드는 버그챔이 맞습니다 어? 시작했나요? 네 이제 시작했고요 네네. 아 도글님 네 아 영어 울렁증 때문에 아 어 근데 외국에서 살다 오셨으면서 웬 울렁증이요? 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쓰는 것보다 이제 말로 이제 아, 저는 이제 대화를 아. 이제 네네 그럼 이제 실력가원님이 영어 되게 잘하시는데 둘이 영화로 대화 한번 가능한가요? 아 영어 안 한 지 꽤 돼가지고 오케이 저부터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거 하는 거 아닌가요? Hey Lucky Audition 네? 네? Excuse me? Attention. Attention. Okay. 뭐요? Attention. Hi. I'm fine. Thank you. 아, 도글님 그 실력가운님이 약간 저기 저쪽인 네. 것 같아요. 아, 좀 약간 억양이 다른가요? 네, 억양이 달라가지고 아, 그럼 뭐, 제가 무슨 말인지 네.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아, 인피님. 네. 아. 저는 이제 영국. 아, 영국. 아, 어? 영국. 컨트리 탐켄치 바로 걸러주면서 아이템 보고 이제 살지 안 살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고개. 오 이러면 세라핀 쪽 각이 열렸네요. 마렌을 못 샀고 별탄. 어? 아 별탄. 그가요? 첫 등강 어? 후반을 좀 바라보면 좋긴 한데 말정. 괜찮지 않나요? 말정 먹어야 1등강 나옵니다. 사실 별탄 세라핀 그냥 무난하게 해도
근데 세라핀이나 세나 뭐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지금 네. 깜부를 찾고 있는 것 같죠? 어, 여기도 별장 깜부 있어요. 별 어 돌려줍니다. 대장간. 어 다손. 어 다손 다손 다손. 안무까지 있거든요. 애니도 있었고. 네 다손. 다손 처형 자체 못 맞거든요. 다손. 아 만화잔해로 아. 가네요. 네 만화잔해로 갔습니다. 어 애니 리롤? 아니 동글님. 네. 저거 지금 각 안 보이세요? 어떤 각이죠? 만화잔의 진이잖아요. 와? 어? 진 만화잔 해주면 그냥 필드에 5초 만에 그냥 다 깔립니다, 진짜로. 지금 몇 다시 몇에 9렙을 가면 되죠, 이번 판은? 일단 살고 생각하죠. 어? 이거 약간 그거 각 본 건가? 리본 각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네? 만화잔의. 만화잔의, 케이틀린? 네네, 케이틀린. 오? 오? 지금 왜냐면 건망토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아리 아칼리 쪽이 근데 가깝지 않을까? 네, 아리 아칼리 쪽 약간 볼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냥 유피님 그냥 자기 맨날 리븐 각 보니까 그냥 어떤 각을 보든 리븐 한다고 하는 거 보는 거 아닌가요? 둥글림. 네. 근데 말하자네 케이틀린이 좋은 거 아시죠? 알죠. 네네, 이거 약간 근데 약간 뒤집개가 만약에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건망토 연운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뒤집개를 먹고 오면 6이모코가 가능하거든요. 어 맞아요. 어? 6이모 말하자네? 진짜 그냥 뒤집게 나오면은 6이모 애니 리롤 대 1등 포텐 나오거든요. 6이모까지 가면은 그러면 어? 와 저 진짜 오픈 때렸어야 되는데 진짜 돌았나. 별탄이 먹지 않을까요? 별탄이 아무도 안 먹었습니다. 어? 제발 제발. 아와 아. 전마 저거 어디 사노 저거. 아씨 또 앞라인템 먹어. 아 또 2번짜리. 아니 근데 이 판은 뭔가 빈틈님의 원래대로의 그런 운영 느낌이 안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당장의 세계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어요. 네, 후반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당장을 세게 약간 이런 느낌. 혹시 지금 인천비트 솔랭 아니죠 이거? 네. 마이크 꺼졌나요? 아닙니다. 근데 어? 잠깐만 이거 근데 우리 보상이 대부탱이 그거 아시잖아요. 뭐요? 요 정도 되면 이제 보상 뭐 나오는지 아시지 않나요? 알죠 알죠. 뭐 나오나요? 도장 두 개요. 아 도장 두 개요. 아, 저는 이제 뒤집개랑 여러분 애니 공속이 미쳤는데요? 아니 근데 블루 만화잔에는 진짜 공속 진짜 빠르다 그쵸? 맞습니다. 근데 데미지가 어떤 챔피언한테 줘야지 데미지가 나올까요? 저 템을 저거 진 주면 진짜 좋아요. 진짜 블루의 만화잔에 제가 해봤거든요. 만화잔에 그쵸? 전략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아까 딱 두 개 나왔을 때 그냥 바로 먹을 냈던 거 혹시 보셨나요? 그니까요. 네네, 그래서 뭔가 약간 준비해온 것 같아요. 방금 아, 또 이제 만화잔을 보면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온 거군요. 5레벨 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5레벨 또 찍어 놓으면서 이제 세라핀 각도 살려놓기는 했거든요. 각을 아마 딜템이 너무 딜템이에요. 아, BF가 조금 아쉽긴 한데 총검을 무조건 쓰겠죠. 네, 좋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아고 1. 어, 그러면 템처리 깔끔하게 빠지네요. BF는 또 거학이나 네, 그리고 또 데프팅 도장 두 개 넣어놨다고 하니까 여기서 뒤집게 나오면 이모코 쪽으로 가고 안 나오면 룰루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애니가 잘 나왔으면 그냥 애니를 했을 것 같은데 애니가 없으니까 네 나머지 세 가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애니는 사실 아, 이제 네 딜이 너무 네. 약해요 애니가. 그쵸 공은 진짜 많이 쓰는데 이겼죠? 네. 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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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죠? 어, 다니엘 총검 주문술사 아 누가 이겼대가지고 아 어 누가 이겼댔죠? 아 진짜로 아 이거 이겼다 해가지고 아. 어 전투 증강. 근데 요새 전염은 좀 별로예요 진짜. 어? 아 이러면 균형 예산. 네 균형 예산. 아 이게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아마 그냥 피 관리하면서 그 상대편의 그 신성화 축포 터지는 거를 보면서 이제 그 보상으로 덱을 7렙 때 빠르게 정하겠다 이런 판단 같습니다.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여기 망했습니다. 왜죠? 지금 골드를 보세요. 케일이 근데 네 마리 그쵸? 네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저기 나가야 돼요. 나가고 다음 게임 준비하는 게 체력적으로 이득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큰일 났죠, 저기는. 엘모모 고점. 아니, 근데 네, 저 선수가 뒤집게 먹어도 상관없는 게 9레벨 절대 못 가요. 네네. 네. 어차피 여기서 갑자기 보상으로 골드를 진짜 엄청 많이 주지 않는 한 KL 1호를 망했습니다. 아니, 저 포고대가 나올 수도 있죠. 아, BF를 연원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조개? 이온이 있었나요? 이온이 없었습니다. 이온이 없었습니다. 그럼 조개가 제일 좋네요. 방템도 뺄 수 있고. 골드. 그러니까 신성한 축복 보상이 뭐였죠? 골든가요, 그냥? 네, 저거 그냥 골든 같아요. 저 죽고 네 번 터져가지고 방금 저거 그냥 완템 아니 그 단품 하나 준 것 같고. 아 네.
그러면 신성한 축복 골드면 얼마 정도 주나요? 내가 알기로 한 30골드 정도 주지 않나요? 2, 30만 주지 않나요? 골드 줄 텐데 30골드?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거 이로세스 각인데? 진 각인데? 진짜 진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진짜로 저거 진템 주면 안 죽거든요 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골드 주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원래는 리롤덱을 생각하고 있다가 진 쪽을 네, 방금 이제 재즈 바로 들어갔죠? 재즈를 바로 맞습니다. 올렸어요. 구랩은 이미 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 네 구랩은 갑니다 이거 진짜. 맞습니다. 그럼 진한테 총건불로 만화전에 이렇게 들어가나요? 네네 그냥 그거 주면은 얘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10마리를 다 바로 깔거든요. 아 1초 만에? 아 1초는 아닌데 솔직히 한 4초 정도 걸리는데 네. 그때부터 10마리가 쏘니까 그냥 다 녹아내립니다 진짜로. 아 그러면은 이제 형님이 생각하시기로는 만화전에 진을 처음에 생각하고 만화전을 뽑았다.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또 이제 상황이 이제 구랩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 보니까. 네. 어? 판도라는 돌리고 자친 보여주나요? 감정의 단결 돌리고 작친을 좀 좋아 가고일이어서 아마 작친인데 네,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가고일과 작친은 무슨 관계가 있죠? 아 가고일이어서 이제 그 단결을 안 고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트패 쓰고 구랩 째면 안 되나요? 어 트패는 거르네요. 아이템이 좀 어울리긴 했는데요. 오, 아, 말이 이거 때문에 걸렀고 와 요각을 못 봤네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더 좋은 걸 뽑긴 했어요. 어, 모대 붙여야죠. 모대 붙이고 아무 모대 갈아주고 하죠. 네네네 모대 붙여야 됩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OKD 들어가고 아 백스 암호물을 지금 계속 쓰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신성한 축복 보상이 골드라는 걸 확인하고 그냥 다 나도 밸류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다들 지켜봐야 될 것은 이제 긴 경쟁이 아니 이거 돌았나 이게 진짜 이거 아. 세지기는 했는데 왜냐면 백스 대신 자리에 주문술사 하나 넣고 싶네요. 그렇죠? 네, 백스 자리에 뭔가 하나 사실 이블린 넣는 게 더 셀 수도 있거든요. 작친 때문에. 근데 또 여기는 세나 리롤인데 와 잠시만요. 증강이 두 번째 세 번째 증강 혹시 원하는 증강을 다 선택한 와, 거 아닌가요? 보석연꽃에다가 비문이네요. 자, 갑바는 치감각 보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치감이 필수이기 때문에 요즘 이러면 신성한 축복이 터지나요? 아 터졌네요. 설마 혹시 빈틈에서 신성한 축복 먹고 알이 삼성 누리나요? 어? 어? 지금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려고 이제 이자 깨면서 네, 어 소나 좋아요. 시감에다 소나까지? 불에 도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드가 30원에서 60원 30원 주네요. 30원. 딱 30원 주네요. 만화전에 아칼리 아, 근데 엘모 선수가 돈을 그렇게 쓴 것 치고는 막 근데 많이 쓰긴 해요. 뽀삐 제드가 너무 네네 다 붙었고 템도 이뻐가지고 아, 네, 템이 근데 너무 지금 예쁘죠? 사람들이 너무 세가지고 엘모 선수 나을 거예요. 이제 곧 힘이 빠진다는 걸 진 헤드라이너 같이 네, 그냥 진짜 오래 네. 그 그랩에 오퍼헤드를 뽑는 게 아니면 네 어, 진 직스 진이나 직스 헤드라이너 뽑아야 됩니다, 진짜로. 네. 진 직스 소환술밖에 답이 없어 보입니다. 최소 요리 아니면 요리까지. 그냥 모든 헤드라이너 다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뭔가 필요합니다, 일단. 인피니티. 네, 그래서 아이 팔게 했죠, 이러면? 어, 안 팔고 돌리나요? 아, 이거 안 팔기로 한 것 같네요. 해야 한턴은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이번 조합을 나왔습니다. 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직스 뭔가 어쨌든 해야 됩니다 지금 확실한 거는 밸류덱 전환 쪽을 안 놓는 것 같은데 사실 밸류덱도 지금 다 바꾸는 것보다는 조금만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게 자신이 있어가지고 뭐야 저거 키아나. 헤드 아 잠시만요 키아나? 키아나 헤드는 근데 뭐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테일 네, 아이스는 아이템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아. 네. 아 잠시만요 이러면 16? 아 이러면 아, 죽겠는데요? 네 한 방에 괜찮습니다. 멘탈 잡으면 아직 기회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아 두니준이 7등 했어요. 아 아니 그 대그리 선수 이거 뭔가요? 지금 또 1등인가요? 또 1등인데요 지금? 1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셋 다 1등이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1, 2, 3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한국 선수들은 이거 한국 채팅으로 치면 안 되나요? 이제 뭐 이코 리롤 세라핀 이렇게 치면 안 되나요? 니 템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나루시안 뒤집게 내가 먹을게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바위기네요. 춤꾼 바위는 사실 춤꾼 바위는 또 다르긴 하죠.
네, 이제 그냥 빌드업 공짜. 어, 잠시만요. 하나. 춤꾼 바위가 있을 때. 어, 이거 이자 못 보지 않나 이거? 아, 네. 시작했나요? 네,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아서 3골드가 뜨면 되지 않나요? 어, 자, 이미 골드가 다 뜬 건가요? 이런 네, 골드 6원 같이 3이라랑 같이 뜬. 아, 집중 안 하시는 실력가 언니. 아, 죄송합니다. 어, 바위를 그냥 팔아버리네요. 네. 템이 어, 안 좋아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누가 이제 케일 딱 쳤는데 진짜 미투 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데그리 선수가 치면 미투 못 치죠. 맞죠. 데그리 네. 선수가 치면 미투 못 치죠. 따라가면 지만 담기는데. 아, 디그리입니다. 디그리. 디그리. 네. 각도죠. 각도. 어, 실버. 어? 각도이죠. 요거는 준비운. 네, 파묻힌 고지. 보존된지 무조건 이거는. 고지로 가야죠. 고점 보려면 흡혈도 있고. 사실 오케이. 고지가 돼. 파묻힌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어? 처음에서. 디스코. 고정된 지원에서 군단. 어, 디스코. 바이게에서 디스코 괜찮거든요. 10레벨 갈 수 있어서. 네, 맞습니다. 돈이 많아서 억가가 잘 안 당해요. 어? 카타리나 나온 것 같은데요? 아, 네. 빈틈 선수랑 지금 네 카타리나 나와서 그럼 두니준 선수는 카타리 팔겠죠. 네. 네. 안 되기 때문에. 아, 네. 잠시만요. 어, 카타리나인 것 같네요. 이러면. 빈틈 선수 1등 각이에요. 카타리나 수호자의 친구를 먹었는데 지금 템 각이 너무 예뻐요. 네. 그리고 바이게다. 넘어갈까요? 네, 1등 가인 것 같습니다. 7레벨로 쳐도 돼요, 진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빈틈 선수 마침 또 노래도 끄셨네요. 이거는 몇 장이죠? 지금 카타 한 장 나왔고. 와, 아스오 삼성. 여긴 1등 각이 아니라 0등 각인데요? 여기는 뭐, 지금부터 스택 야수가 혼자 다 먹으면. 아니, 혹시 뭐 북미 버프 있나요? 아니, 이거 NA 선수들. 아, 이거 그거네. 야소 이성이 나왔고 야소 헤드 나왔고 저기 그 증강 하나 둘 셋 넷 저기서 이제 야소 두 마리 나와가지고. 네. 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아이템도 왜 이렇게 좋죠? 심지어 열혈팬도 있고. 심지어 네. 어, 그라가스까지 잡아주나요? 아. 아. 위에는 코 헤드라이너가 4레벨에 원래 이렇게 잘 나오나요? 아니 근데 이거 전리품 먹었는데 바드 인성까지 진짜 뭐지 이거? 네. 뭔가 장갑? 보관 만들어놨기 때문에 연운? 장갑 아니면 연운 먹어야죠. 비싼 걸로 이름 연운. 연운이 좀 더 좋은 게 왜냐면 스태틱도 만들 수도 있죠. 아, 맞습니다. 막강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블린이 잘 나오고 있고. 설마 뭔 설마요? 이블린 삼성을. 아, 네. 이블린 삼성은 이게 템이 나오고 네. 그 지금 어차피 카타리나는 레버만 해도 주긴 하는데 네. 제가 개인 방송에서 이블린 삼성으로 또 1등 하는 걸 봤거든요. 어? 빈틈 선수가요? 네. 네, 이게 북미 약하게 돼가지고 야수한테 킬 최대한 적게 줘야죠. 네. 좋습니다. 어, 야수 킬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카타. 오와. 카타 니코 너무 좋은데요? 어떤가요? 좋은데요 인피니? 네. 카타 소환술 좋습니다. 어? 어. 아. 아니 이러면은 카타 헤드라이너 찾으면은 7레벨 가면 바로 삼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아, KD 위치가 KD의 위치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최후의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또 처음 듣는 흐르기란 진짜 바뀌나요? 어, 네 바뀌는데 그러니까 패치가 아... 돼서 뭐 달라지지 않았으면 바뀝니다. 어? 동물님 알고 계셔나요? 에이 그럼요. 딱 바뀌어요. 아, 최후의 몰랐다고요? 저항 터지면은 딱 P1이 되면서 죽는 판정을 살짝 약간 버그 느낌으로 바뀝니다. 네 맞습니다. 헤드라이너만 나오면 되죠. 사실 7렙 가서 그냥 레벨업을 쭉쭉 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카타의 단점이 스테이지 다이버로 안 나오고 컨트롤 나오면 한번 걸러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 어? 어? 보란다 아, 저거는 빌드 같은데요? 누구죠? 60초 진짜 토라 60초. 아 중국 선수인데 지금 약간의 견제의 의미도 담겨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네 빌드업인데 네. 그냥 나와서 약간 레벨업? 아 잠시 어, 레벨업까지? 레벨업? 여기서 그러면 딱 돈까지만 눌러놓고 헤드 하나 찾고 아 헤드 하나 딱 찾고 칩 딱 해서 삼성 찍고 그 아시죠? 맞아요. 그냥 헤드만 그냥 네, 스테이지로 맞습니다. 뜨면은 바로 레벨업 누르면 될 것 같아요. 3-2에 어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카타리나가 증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증강에 뭐 회복의 구 아니면 보석 연꽃 또는 뭔가 맞습니다. 이상주의 뭐 이런 전투 증강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상주의는 지금 정선 만들어놔가지고 좀 아쉽지 않나요? 네? 제드 쌍키리 느낌으로 불그리 의지 좋습니다. 회복의 구. 아 근데 실버 회구는 좀 맛이 없거든요. 아 실버 회구 좀 그렇죠. 단결 아... 돌리고 네. 끊는 아니죠. 불그리 의지 카타 헤드라이너를 스테이지로 찾는 게 중요해요.
제발 적은 돈으로. 아니 근데 저기가 그 컨트리 카타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아 이제 스테이지 다이버로 바로. 네네네. 한 번에. 어? 잠깐만. 아 이게 카타가. 아. 아니 이거 그냥 엎치면 안 되나요? 이거 칠렘롤. 네. 제드. 확률이. 제드 제드. 아. 아. 뭐란다 진짜. 아. 아 붙이네요. 컨트리로 써야죠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없어요. 써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누가 컨트리 뭐 컨트리 얘기. 그러니까 저기 컨트리라고 컨트리 뜬다 이거. 아니 컨트리 꽂고 안 좋아하시나요? 이러면 아 근데 제가 중국 대회를 이제 본 결과 컨트리 카타도 1등 각이 나옵니다. 스래쉬를 아마 이제 쓰겠죠. 그 컨트리 카타도 고점이 현저히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4스테이지 다이버 맞추면서 이제 밸류 높여주면 또 바위개판이기 때문에 고등수 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불그레 의지도 좋은 전투 중량이기 때문에 그냥 뭐 쓰다 상징 하나 먹으면 되죠. 아 쓰다 상징 하나 그러면 6스타 되죠 바로. 네 잠깐 일단 넘어가 볼까요? 만만 네, 백전환. 백전환 할게요. 네, 일단은 볼 거 다 봤어요 우리 빈틈 선수는. 네 빈틈 선수 이제 잘 했으니까 이미 카타 찍었으니까. 맞습니다. 아 지금 하트 헤드가 없긴 하네요. 이러면 근데 케일 견제까지 지금 해주는 모습인데 사실 견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8등 선수는 지금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꼬거의 무더예요 여러분. 정선 쇼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네 정선 쇼진 뭐 어떻게 되긴 하는데 정선 쇼진 현장도 없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 네? 블루인피 아니고요? 네 블루인피에다가 갑주 빼고 BF 저 갑옷 남겨뒀다가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그 비에고 있고 해가지고 지금 상성상 2단화 그 다음에 트루 데미지 저런 애들한테로 상대로 이제 리븐이 좀 괜찮거든요. 양각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양각 볼만한 것 같아요. 자 카타리나 만나는 거 좋아요. 살살 맞을 수 있죠. 카타 빼고 다 잡으니까 뭐 수은 자리를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 자리. 네 수은 자리에다가 지금 또 보상해서 릴리아까지만. 아 근데 너무 약한데 한 마리만 이거. 아 누가 잡네요? 다 잡는데가지고 아까지만 이래 가지고. 아니 원래 카타 상대로는 원래 카타 빼고 다 잡는 게 진리인데 맞죠? 아니 근데 딜러가 없는데요? 케일은 이제 아 지금 고민은 하지 말고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네 이제는 리로를 쳐야 되기 때문에 아드 파는 순간 립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네 아 근데 립은 안 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립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립은으로 확정을 지었네요. 케일은 끝까지 견제하네요. 아 그냥 립은 안 돼요. 연은 하나 더 나가죠. 아 연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돈 개 많아서 그냥 밸류덱 하면 되는데. 간다 할 것 같은데. 아 립은 간다 이거를. 아 근데 둘 다 갈만 하긴. 근데 피바의 거학 나왔고 피바 거학 종손 나왔고 네. 마지막 보석용권 나오고 아니 이 비트 상 200스택에서 보상도 나오고 이 비트 스택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힘들죠. 힘든데 상성은 괜찮아요. 이즈리얼 헤드라이너 팔린 거 보고 바로 돌려주네요. 그냥 리븐 쪽으로 5대 지금 비트도 안 올라가 있어요 심지어. 네 비트도 안 올라와서 다음 정해. 이미 리롤 친 순간 사실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캐틀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게판이어서 이번에 터지잖아요 그죠? 아, 네. 네 맞습니다. 다음 턴 오. 증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강. 아 근데 2단 아니면 안 돼요. 오늘은 아니야. 아, 근데 무조건 전투 증강 먹어야 돼요. 어 영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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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안돼 안돼 안된다고요. 네네 떴다. 네네 영구 안됩니다. 오오 히트민 일단 돌 제발 리롤 빠르게 1초에 두 번 돌려야 돼요. 아 지금 핑이 200핑이네요 아 근데 핑이 좀 높아서 이거 이번에 뜨는 거는 8비트죠. 네 오 8비트 떴어요. 네 이번에 뜨는 건 8비트고 싹 다 갈아주고 아펠로 속사포 받고 아이템 세트 날려주고 내리고 세트 날리고 2단화 케 그렇지 아이템 잠크부터 인피 거학이 아 거학부터 거학부터 정손 정손 캐틀리코 정손 아 피바라기 캐틀 블루 블루 정손 바로 아 캐틀 블루 블루 써야 됩니다. 비블 네. 비블도 넣어야 돼. 아 근데 이거 지금 반값 가격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근데 이거 캐틀 템 주는 게 더 좋거든요 사실 지금 비에고보다. 네 비트 네 다 뜨긴 했네요. 이거 근데 리븐을 찾고 캐틀에 니콜을 쓰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 맞습니다 더 치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무대도 일성이었죠. 캐틀 리븐 찾고 케이틀린 3선 찍어야 돼요.
아니, 캐틀 두 마리 팔렸네요. 보셨죠 방금? 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이, 지금 각 안 보이시나요? 두니 선수 생각하는 거? 일부러 맞아가지고 초밥에서 지금 뒤집게 먹어 올라잖아요. 근데 아 네 그러면 그것만 나오면 오케이 오케이 꼭꼭만 나오면 오케이. 네, 캐틀 상승각을 남겨둔 것 같아요. 네, 진짜. 비고 나오면 쓰고 그냥. 근데 이거 사고만 잘 나면 한 턴에 사고만 잘 나면 사고 안 나겠죠, 설마? 야스한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리븐이. 사고 났는데요. 어, 근데 케이 토레인. 근데 캐틀이 이성이라. 상대가 사고 났는데요. 아, 다행이네요. 이게 야스, 리븐은 맞배치를 하면 리븐이 사고가 잘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배치를 하면 리븐이 7급으로 이깁니다. 아, 반갑다. 비고 비고도 괜찮아요. 비에프? 캐틀 텐 일성이어서 사실. 버블 치고 어? 한 번 더 눌렀어요. 아, 핑 때문에 모델 삼성을 봐주나요? 근데 이거 돌릴 필요 있나요? 지금 가렌한테 니코 쓰고 비에고 하나 더 못 찾으면 니코 쓸 생각인 것 같은데. 네, 비에고 지금 노리는 것 같아요. 네네. 아, 비에고까지 확실히 붙이고 그랩을 보겠다. 아, 근데 여기 인지밖에 없네. 이제 저력 배치 뭔데? 아, 근데 여기 인지밖에 없어요. 때릴 거 많긴 해요. 아, 근데 네, 상대편이 상대편도 애매해요. 지금 보면 시감이 없어요. 상대가 시감 있는데 케이틀린이 있나요? 아, 있네요. 레드. 아, 죄송합니다. 어, 좋아요. 지금 리븐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루시안 한 장만 떠주면 야, 가렌 서비스로 좀 줘라. 가렌 서비스에 비에고 하나. 그렇게 말고 비에고. 아, 아 이거 빨리 또 빨리 또 가야 되는데. 비에고. 어. 너무 늦었어. 아, 근데 케인도 이성이긴 하다. 오히려 저거를 그러네요. 케인으로 갈아줄 생각을 하죠 팀을. 갑주도 나왔거든요. 좋아요. 갑주 좋습니다. 지금 약간 이거 케인으로 갈아줘서 케인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네네. 오늘 아니하면 케인 이성 찍고 펜타클 약간 좀 빼도 되거든요. 이러면. 네네. 한 자리가 남기 때문에 사실 가렌이 두 장 들어가 있습니다. 네, 1라운드도 나왔어요. 지금 한 자리 네. 1라운드 넣어도 됩니다. 템 갈아주는 게 좋죠. 이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펜타킬이 또 모델가 탱킹력 올라가면 나쁘지 않으니까. 어, 이러면 네, 비에고보다 리롤 몇 번? 근데 지금 펜타는 빼면 안 되거든요. 네, 모델 탱킹이 1초라도 더 해야지 리븐이 뒤로 가면서 상성이 이번 판 세나가 리븐을 잘 못 잡거든요. 네. 맞습니다. 상성상 칼리의 풀팀이 들어간 게 아니면 리븐 잘 못 잡아서. 오, 좋아요. 와. 아, 근데 초밥에 뭐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이번 판 지금 상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아니, 진짜... 아니야. 오늘은 맞돌입니다, 진짜로. 와, 돈 뜯는다 해서 하나도 못 뜯었네. 근데 스택이 생각보다 빨리 쌓였습니다. 네, 상성을 맞춰서. 어, 60대 선수 죽었어요. 어, 저 왜 죽었지? 오, 비트 상징 가렌. 오, 내가 나온다 했지. 내가 나온다 했잖아. 아, 근데 루시안 아, 근데 루시안이라서. 루시안이라서. 진짜 저거 먹겠나 진짜. 아, 엘모 제발. 엘모 제발. 안 돌았나 진짜로. 엘몬 제발. 오, 나이스. 와. 와. 엘모 선수 지금. 와. 드라마 시작인가요 진짜? 이러면. 자, 두니즈니 드라마 또 가나요. 끝났어요. 이거는 완템도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루시안. 루시안이 무조건 루시안 좋아요. 루시안 가는 게 좋아 보이네. 비트 루시안. 이거는 네, 케인 써야죠. 루시안 개사기입니다 진짜. 네, 이렇게 가죠. 이렇게 조합하고 주고 이제 레벨업 치고 제즈나 일라오이. 지금 말 안 되죠. 지금부터 이제 호락기 터트리지는 못해도 그냥 저 바위길까지만 가면 돼요. 두 턴만 버티면 됩니다 진짜. 돈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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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루시안 페오라서 먹을 만도 했는데. 와 근데 이 선수 진짜 세거든요 사실은 지금. 어? 어? 와 네 진짜 세네요. 아, 루시안 대각선 배치도 계속 해주고 있고. 어? 야스. 아 야스. 아 잠시만 왼손잡이 뭔데 저거. 그자 이제 방크 서로 빠졌고 우리는 광역 딜. 오 피했고. 와. 아 피해서 다행인데. 아 네. 나이스. 자, 피해서 다행이네요. 와. 좋습니다. 아 근데 케인이 좀. 서로 방끝이 있으니까 한 턴씩 삽니다. 맞아요. 아 이거 미포 들어가면 체즈도 엄청 켜지죠. 맞아요. 몇 개 켜지나요 형님? 5개 아닌가요? 16개구나. 가렌 한장? 뚜진 거. 가렌 한. 오 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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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그냥 방끝 하나 더. 아 이 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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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진. 어 정선 정선 방파자도 나쁘지 않아요. 아 방끝 네, 있으니까 방파. 오! 아 이름부터 고레베 1등각입니다. 와 진짜 1등각. 상위권에 있던 다른 선수들이 결국 점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러면. 그쵸? 와 진짜 세요. 미쳤어요. 동고 맞고 동고 맞고 동고 맞고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엘모 선수가 견제할 수도 있는데 양보를 했어요 아까. 네. 맞아요. 저도 약간 아까 고민하는 게 보였거든요. 올라가라고 네. 양보한 것 같아요. 네. 트루캐틀이어가지고 사실 엘모 선수도 좀 필요했는데 루시안이. 자 포르키 한 방. 루시안 반값. 앞라인 아무무를 한 번만. 아 앞라인 아무무를. 와 근데 아, 루시안도 진짜 너무 센데? 뚫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아 이거는 걸리죠? 네. 아 이거 위에 저 밤껏 살아있습니다. 배치를 게이드 봐봐봐. 배치를 아, 너무 잘했어요. 배치를 이벤 와 근데 진짜 아니 루시안 8비트가 와 8비트 루시안 와 이러면 3등 내에 지금 한국 선수 두 명 좋습니다. 잠깐만 아 근데 여기가 많이 쓰긴 해요. 아까 아. 한번 적기도 하고요. 근데 밤끝이 있긴 합니다. 루시안 상대로는 리븐이 무조건 사이드에 있는 게 좋거든요. 어 마사지 좀 피했어요 그래도. 어 다 피했어요. 밤끝이 좀 지금 큰 것 같아요. 아 너무 이즈만 잡아줘. 그렇지 아, 제발. 나이스 페이틀님 땅땅땅빵. 그렇지 와 아, 클론인데 이 정도 이거 사이드가 적은데 아 근데 속상 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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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 와 펜타 무조건 이건 펜타가 더 좋습니다. 데미지 상승량이 펜타 케이틀린. 그리고 네, 사이드 배치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븐이. 네 사이드 배치가 좋아 보여요. 바로 옆자 근데 벤시가 다 그 다섯 칸 아닌가요? 두 칸이요 두 칸. 두 칸입니다. 양옆에 딱 이어가지고 네. 갑주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케인 아 그렇네요. 네네. 근데 뭐 그냥 일라오이한테만 갑주 붙이면 되고 나머지는 안 붙여도 돼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냥 갑주를 놔두고 저 벤시를 2열로 내리는 거 어떤가요? 상... 아 근데 진 2성? 아 저 살긴 하나요? 네, 너무 세다는데? 살기만. 아 이거 한 통만 안 되나? 이거 한 통만 안 되나? 배치를 그냥 오른쪽에 오른쪽 사이드로 네, 네 사이드로 오케이 제가 딱 원하는 배치가 이거였긴 해요. 아 배치 네, 좋아요. 루시안만 잡으면 저거 잡고 촉수 타고 위로 올라가는 아 근데 이거 너무 세네요. 일라를 빨리 놓이는 것도 괜찮긴 해. 어 근데 어 진치면? 그쵸 어. 아 됐다. 이게 오른쪽 사이드 배치 와 좋다. 네. 이게 이렇게 사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상대가 왼쪽으로 피하든 말든 오른쪽으로 가면 위로 타고 가거든요. 아 이거는 잠시만요. 아 이러면 과학 비행 위로 파고들 수 있나요? 미스포춘 때릴 수 저, 있거든요. 확률이 반반.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미포 때렸습니다. 진으로 나이스. 나이스. 이거 타고 타고 루시안 게이틀리 살아 있거든.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와 나이스 와 1등 갑니다 와 좋습니다 리블린 네 리블 상승 괜찮다 했죠 와 리블 좋았는데요 인피님 네 아, 그럼요 아니 인피님 네 근데... 내가 비트 루시안 넣어놨다 했죠 그럼요 비트 루시안 와 존나 섹시해 시옥비읍 감사합니다 오 고르키다 고르키 챔피언 배달 챔피언 배달 또 챔피언 배달은 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돈을 좀 많은 많이 주는 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대그리 선수 또 하트 스틸 아 8비트 코르키 어, 앞에 잡고 헬리오스도 짚고 아 근데 비트 코르키를 걸러주네요. 비트 코르키는 걸러줍니다. 요네 나왔나요? 요네 세트 나왔나 이거? 어? 우리는 어, 나왔다 우리는 하나 하트 오 어, 지금 하트 못 본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아마 맞다, 이거는 맞다. 하트 받고 우리는 하나 맞다. KDA로 가겠죠? 어 근데 방금 증강을 그냥 우리는 하나를 바로 골라버렸는데 그, 아마 우리는 하나 세라핀이 지금 밸류가 말이 안 돼서 그럴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는 거의 KDA 고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면 펜타킬인데 갈 거면 이코 리롤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하트 네, 타면서 네 어, 우리는 하나 먼 친구 이런 증강들이 솔랭에서는 되게 저평가를 받는데 어, 리롤덱 메타인 대회에서는 거의 먹고 대깨를 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후반 밸류가 엄청 높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저만 그각 보는 거 같나요? 어떤 각이죠? 지금 비트 빌드업하는 저 친구가 반짝반짝 먹은 거 보고 우리는 하나 리븐? 어? 빛 리븐 한 번? 왜냐면 하트 받고 있기 때문에 어? 효율이 나오나요? 저 잘 모르는데 네 방금 정찰을 약간 코르키 가래 쓰는 그 8비트 아. 그거를 봐서 약간 2000 피치 쉽게만 나오면 있어봤자.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라가스 네. 아니면 니코 BF? 저 BF? 캐넨? 아 집안. 이러면 이제 확정인 거 같네요 네 혹시 이거는 네 이제 어? 갈아주겠죠 아 지금 내 지팡이를 먹어와서 사실 네 아. 사실 비트 빌드업 가렌으로 싹 하면서 네 비트 요거 딱 뜨면서
어? 일단은 체력 관리 용도로 사용해 주네요. 일단은 빌드업 네 좋습니다. 제조합기 나오면 좋거든요. 맞아요. 빈틈 잠수 극단적인 연패 운영. 그러니까 누구랑 겹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맞아요. 하위권 선수들이 덱을 빠르게 정해주는 게 두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바라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거 빈틈 선수가 지금 오픈을 요 정도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3코리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저 상태로 8레벨 가기 좀 힘들어서. 맞아요. 2코리 네. 롤덱을 하는 게 정석이긴 하죠. 저 피로는. 와! 세라핀 잡았어요. 세라핀 찾았는데 이러면 가야겠네. 네, 이러면 열혈패 날리고 이건 리븐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리븐한테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트는 게 괜찮고. 아 지팡이 하나만 아니면. 근데 저는 약간 수은이 없어도 된다 마인드긴 한데. 아 수은이 없어도 그냥 딜찍누. 네 딜찍누. 오 리븐 해요. 오 리븐. 오 됐다. 이거 이러면 그냥 바로 크라운가드 가렌 주고 보시면 시너지 하트스틸이 켜져 있어요. 한 번 더 받으세요. 맞아요. 네. 이제 전팔 리븐 좋은 기억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하트비트. 오 세라핀 삼성 찍혔다. 아니 3-1에? 보통 3-2에 찍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3-1에 바닥리로 쳤는데요? 아니 여기서 D가 없어요. D가 성격이 진짜. 얼마나 급한가요? 별타는 3-2에 이제 딱 삼성 찍고 6레벨에 한 50원 정도 있거든요 거의. 네. 사실은 레벨을 쭉쭉 믿는 게 정석인데 지금. 네 재밌는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어 판도라? 아 그럼 크라운가드 안 만들었지. 그럼 크라운가드 안 만들었긴 했는데. 어 새로 고치면 좋습니다. 이거는 새로 고치.. 아 실티.. 잠시만 이거 실티보다 근데 새로 고치면 날이 더 밸류가 높지 않나요? 네 실티보다는 새로 고치면 날이 더 좋죠. 네, 여기서 또 불굴의 의지를 노리려고 지금 1번을 돌릴지 말지 고민 중인데. 아, 그러면 새로 고치면 날로. 네, 많이 네. 그 4-1에 템만 잘 떠준다면은 삑이 안 나는데. 이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챙강에 이제 골드 아닌 프리즘이 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동전 투입이나. 동전 투입이나 회복예구. 네, 회복예구 너무 좋아요. 갑주는 사용해 줄 것 같네요. 네, 갑주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거고. 정손 써도 되기 때문에. 정손에 거학 쓰고. 템은 다 풀렸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정손에 거학 써야죠. 피바각이 없어서. 동글링. 네. 8비트인데요. 보라기 올라가는 거. 거학이 아니라 8비트 상징이다. 네. 아, 8비트. 아하. 네, 그리고 상성상 그거 아시죠? 세라핀이 2단화 상대로 약간 상성이 좀 안 좋아서. 이기고 뒤집게 이겨도 어차피 똑같아요, 순위가. 그, 네. 우선 순위가. 그, 코카켄 제외하면. 일단은. 2순위. 비트 2만이라는 점. 와, 전판보다 약간 좋네요. 팀 구성. 알차게 해놓고요. 리븐, 네. 리븐 비에고, 리븐, 케이틀린, 비에고, 알겠네요. 네네, 망토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사실 피바라기 이러면 베스트죠. 네. 케이틀린도 필요하고, 너무 좋은데요? 망토도 필요하고. 동글립. 네. 다음 턴 챔피언 배달스 케이틀린 에이. 올 비에고. 보이나요? 아 젤디. 아 제드. 여기서 7렘롤을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버티는 게 좋나요? 저는 이대로 일단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트가 이거 한 번 더 탈 생각인 것 같아요. 레이트로 맞죠? 레이트 타고 지금 동글리 그거 아시죠? 리롤드 갈 때 3코는 네. 그 헤드가 바로 나오는 것보다 저렇게 이제 좀 나오고 나서 헤드로 나오는 게 오히려 좀 더 좋거든요. 네다섯 개 모아놓습니다. 네. 기물 개수가 적으니까. 근데 가렌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 때문에. 네. 네. 와 너무 좋아요. 비트 가렌 딱 떠주면서 그거 사용하고 지팡이를 먹어왔지만 세나 세라핀을 딴 데가 집어가니까 바로 비트 쪽을 보는 로비가 됐다. 와. 와 이러면 진짜 왔다. 스상인데? 스상이면 팔고 돌리나요? 아 펑크 오케이. 근데 지금은 하트를 두 번 먹을 생각인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돌렸을 때 요네 하트가 나오면 두 번 쓸만하긴 해요. 맞습니다. 다음 턴에 잠시만 둘레 6, 7, 8, 8 여덟 개 켜졌고 8, 8개. 이거 쓸만한 아 그냥 나와 나수 와 나수 뭐야 이거 와 알아주는구나 알아주는구나 진짜로 와. 아니 안돼 지금 못 쓰고 리븐 들어왔죠.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리븐 좀 나오는 게 들어왔죠. 네. 몰디 요네 아렌 삼성가까지 리븐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리븐 천천히 해도 돼요. 체력 많아요. 그 상태 그라운 가드 좀 늦었지만 그라운 가드 주고 증손은 일단 증손 루시 이거 마지막 증강에서 전투 증강 회복의 구 이제 하나 남았어요. 비트 리븐
리븐이 비트로 떠줘야 됩니다. 오히려 좋아요 지금. 비트 리븐. 원래 이렇게 리븐 모아주는 거 좋습니다. 비트 리븐. 네, 헤드라이너 전에 제발 회복의 골드로 플랫 뜨면 안 됩니다. 골드 증강, 골드 증강. 나이스. 골드 증강. 좋아, 나이스. 투자 수익률? 투수도 나빼드긴 해요. 투수 나빼드. 어, 오늘은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아니, 오늘은 아니야. 오늘, 지금 수만 투수로 가네요. 투수? 네, 투수. 오늘 아니라네요. 네, 오늘은 아니네요. 제발. 오, 드리븐 뭐야? 좀 더. 좀만 더. 투수 터트려. 투수는 터트려야 돼. 네, 좀 더. 네. 투수 터트리거나 리븐 삼성 찍거나. 잠깐만, 요네 하나 나오면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요네. 좀만. 더 그냥 더. 여기까지. 오늘은 아니야를 안 먹은 이유가 저거를 이제 수훈으로 빼겠다. 8레벨 그냥 재즈까지 넣어버리겠다, 루시안 가져와서. 네, 챔피언 배달이기 때문에 그냥 오코 웬만하면 같이 쓸 수 네. 있어요. 와, 맞습니다. 그냥 너무 잘 참았는데요? 네. 저도 돼요. 지금은 다행이니까. 루시안? 아, 리븐 나오잖아요, 리븐. 아, 장갑 나. 어? 아, 리븐 그래. 친구 제드. 그러니까 블리츠 나온다면. 네. 아, 네. 사코스트. 당연히 뭐 보였죠. 투수 터트려야 돼. 이거는 한 지금 여유 나왔어요. 내 모델을 방금 팔았죠. 비애고. 비애고다. 비주니 우승. 와. 예 우승입니다 이거. 코르키. 오케이. 어 좋습니다. 비트 비애고. 미쳤다 이거 템도 더 가렌조도 되고요. 가렌조도 돼요. 이거 팔 가면 재즈 켜지죠. 맞습니다. 호밥에 보인다. 비트 상징 비애고 이성의 풀템이 들어가면 리븐보다 딜량이 높습니다. 호밥에 보여요. 비에고 장갑. 비에고 장갑? 캐틀 장갑? 비에고 장갑. 아, 루시안 장갑 어떤 거야? 이기는 게 좋지만. 네. 어, 이겨줄 것 같은데. 케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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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나이스. 아, 지금 여유 있어요, 이러면. 장갑? 두 장? 아, 장갑 두 개나 있어요. 어, 근데 비에고. 아니야, 장갑. 한데. 무조건 장갑. 아니, 장갑. 일단 수문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칼리 여기서 모델 붙이고 팔갈 생각인 것 같아요. 투스터 그러면 그냥 그만 돌리죠. 네네, 요까지 딱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가 지금 갈만한 펜타킬이 저기 뭐냐 지금 엘모모 선수 펜타킬 말고는 전부 다 그거 아닌가요? 3장 정도 팔렸던 것 같습니다. 재즈를 켜주네요. 아, 재즈 켜졌습니다. 그리고 5-1에 여러분 루시안. 아, 피니필링이 많이 팔렸습니다. 사실 비에고는 그닥인데. 루시안이 이제 나와주면은 바드 대신에 들어가면은 속사포까지. 아 근데 저 6비트 리븐 역시. 아 근데 묵직한 딜은 아니네요. 그 잡을 딜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인피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증강이 우리는 하나라서. 와 6비트 리븐 2단화 다 봤죠? 비에고 나오면 네, 같이 모델은 찍고 안에 비에고도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레포다가 사고 나면 일단은 그럼 다 뭐 먼저 찍히는지에 따라서 모나온. 아 루시안. 아 루시안. 브랩 보나요 그냥? 아 브랩 보네요. 브랩? 네. 아, 3턴만 이기면 돼서 좋습니다. 뭐 먹죠? 어결 비에고가 제일 나아 보이는데요. 뭐 사이버네틱 신 루난 케이틀린. 아 루난 오케이. 네. 어 이거 궁 쓸 때 케이틀린 저 루난 안 터지냐? 안 터져요. 아 안 터집니다. 네. 네 안 터집니다. 터져요. 어 터지는데? 터져요. 터치됐나요? 왜 터져요? 아 근데 이거 그 뭐냐 안 터진다 하셔가지고 방금. 아 동훈님 혹시 근데 잠깐 함정 수사 해봤는데 인피님이 안 터진다 하시는데 터진다. 아니 터져요. 이게 왜냐면 네네. 이제 저도 집중해주시고 네. 아, 물에 묻혀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아 모델라도 붙었으면 이겼는데. 아, 근데 일단 이게 더 상재즈 들어가면 많이 나이스. 이제 째야죠. 아 됐다. 일라오이가 먼저 잡히는 바람에 이제 딜이 안 나오죠. 이렇게. 아 이건 리븐 잡을 딜이 없어요. 와 네. 너무 세네. 여기는 10레벨 가고 있네요. 여기 10레벨 뭐네? 아 저 진으로 바뀌면 저게. 아 근데 우리는 하나라서 리븐이 진짜 세요. 아 이게 진짜 세네. 어? 아니 이주도 진짜 센데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 코르키. 우리는 하나 코르키 포네. 코르키. 아 근데 모렐 비에고 누구 모렐? 시간. 네 모렐 비에고. 이게 엘모무가 펜타키를 먹고 되나요? 모비우스 오 좋습니다. 이러면 1,2등 각인데요? 와 억지가 루시안. 그래 나 갈게. 월드 챔피언십 결승 알아주는구나. 이러면 10레벨 가서 10레벨 직스 어떤가요? 아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비핵으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저기가 지금 맞죠? 아, 지금 네. 케인틀린도 네. 1성이고 10레벨 진짜 오바해. 리븐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네네. 상태가 지금 보시면 못 이깁니다. 와. 그러니까
세라핀으로는 리븐을 못 이겨요. 와, 한 마리. 맞죠, 맞죠. 코르키 메인 딜러인데. 어? 템을? 아, 루시안한테. 루시안한테 옮길 생각이네요. 아, 비트 루시안으로 가네요. 아, 모렐까지. 아, 좋아요. 이건 더 고점을 보겠다는 거죠. 모렐 루시안 이게 또 고점이죠. 헤일이 그나마 좀 빡센 상대였는데 헤일도 서로 약하게 때리는 게 제일 좋죠. 이겨주고. 아, 일단 키아나 피바? 죽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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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워머그로 암랑이는 어떤가요? 워머그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피바라기 아니면? 죽검이 맞는 것 같아. 죽검 아니면 피바? 근데 이성 신레벨 박을 보나요 지금? 아, 잠깐만 이거 사람들 너무 센데? 아, 돌려. 아니, 리럴 쳐야 될 것 같거든요? 딘 이성 나왔어요 지금 1등이. 아니 10렙 가는 것보다 케이틀린 이성이 더 중요해요. 비에고 이성이랑.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한번 지면 그때 칠 생각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아, 그게 그래? 제일 좋기는 해요. 네 돈 쨌다. 어차피 한 번은 안 죽기 때문에. 민틈 선수 그랩 밸류 덱을 좀 많이 피긴 했는데 이지가 1성이에요. 와 빈틈 선수 돌려. 이거는 쳤으면 딱 이겼을 것 같긴 한데 이성 하나 찍었으면은 네. 이제 다 쳐야 돼요. 네 쳐야 됩니다. 지금 1등이 너무 세다 보니까. 네 빨리 쳐야 돼요. 네. 무조건 쳐야 됩니다. 제발 케이틀린 케비 케이틀린 더 중요한 거 다 쳐야 돼요. 다 쳐야 돼요. 네 비에고 비에고 붙어야 돼요. 비에고 비에고 루시안 나오면 갈아줘야 됩니다. 비에고로 비에고 아 삼성 안 돼요. 아 1등 너무 센데? 키틀린이 좀 세네요. 아 1등 만났나? 아 1등 아, 만났네요. 아 제발 매칭 뭐야 이거. 아 여기가 암라인이 너무 단단해서 아마 자크여서 또 립은 아 캐틀아 너 같은 아 졌다. 네, 케이틀린 궁 졌다. 그 루시안이 제발 빠바바박 아 어 이걸 전판을 쳤어야 되는데. 네 한판 아 5등? 5등인가요? 근데 이게 또 뭐 결과론적이죠. 네 1등 네. 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니까. 그쵸. 근데 여기가 너무 세요. 그냥 개사기 쳐놔가지고 원래 1등 해야 되는데. 사실 디그리 선수가 이기 쉽지 않죠. 이즈리얼이 저 앞라인을 못 뚫을 것 같습니다. 어? 엘모 선수가? 어? 엘모 선수가 그래도? 근데 또 케인이 밸류덱 이기는 거 저희 봤잖아요. 진 이기는 거. 와 비트 또 있었네. 와 비트. 와 이러면 비트 아. 기회는 왔는데 코르키 뺄 수 있었는데 내가 못 주워 먹네. 괜찮아요 두니 선수 잘했어요. 7 펜타킬에 4감시자 요릭 든든하고. 근데 우승은 케인이 약간 겹주 먼저 잡으면 아 요릭도 있구나. 근데 또 여기도 배치 근데 좀 피해야 되지 않나요 진한테로부터? 아 근데 우기는 너무 센데요? KD 위치가 요릭이 방템이 있기는 한데 근데 요릭템이 든든하긴 합니다. 아 슬래시 10레벨에 또 직스 딜이 분이야 푸은에 필요 없었다. 아, 오늘은 아니야 먹었대 알고 가라지 말. 이러면은 나머지 5-6경기에 좀 상위권 두 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아 근데 지금 1등한 선수가 경쟁자라고 하네요. 오늘은 아니야라. 자 두니준이 선수 화면으로 갈게요. 근데 점수가 따라잡을만 해요. 사케 선수가 지금 두니준이 선수랑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존에 어? 부사한테 야 근데 뭔가 저는 이 핑에 대한 룰이 어 저는 뭐 근데 핑 치는 게 뭐 그렇게 뭐 암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어 이런 업을 쳐놨나요? 아니면 안 치나요? 업을 뭐 안 치고 가네요. 어? 네. 위대한 결이 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인데 위대한 결이 올라가 아... 돌리지도 않고 일단 수호자의 호위 하트스톡 기반이 잘 나왔기 때문에 또 아이템이 지금 하트스틸 가기에 너무 좋아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암 끝에다가 복궁 네. 빌드업으로 쓰고 네 재단에 넘겨주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죠. 네 그럼 야쏘 이롤가까지 살짝? 야쏘를 들고 가나요? 세나를 들고 가나요? 세나까지 너무 좋아요. 그냥 업치고 야쏘 써도 될 것 같아요. 밤끝이 있어서 그러면은 뭐 릴리스를 빼야 되나요? 네 릴리아 빼고 좋습니다. 제자이포 입장에서 이제 좋게 쓸 수 있는 전투 증강들이 두 번째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전투 증강 두 개를 잘 뭐 아이템을 이제 소재의 호의로 깔끔하게 맞춰주면
고점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이크 꺼지고 마이크 꺼졌어요. 진짜 꺼져 있었나요? 아니 동글리. 네. 지금 보이죠? 뭘요? 팀구성 모두 즐기하고 끄는 거.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자를 보겠죠. 아마 이리아를 팔고 이블린을 팔고. 아니죠. 레벨업 눌러놓고. 어 이자를 보는 게 낫지 않나요? 네, 이거는 이자 진짜 보네요. 만약에 레벨업 치고 릴리아 만약에 설 아니겠죠? 아, 진짜 모레스 레벨업 한 댔죠? 장갑 장갑. 아 이거를 벨트? 그러면... 장갑 벨트? 장갑 벨트? 네 벨트. 네네 갑주가 둘 다 좋아서. 네, 이거 때문에 지금 공급기... 타이밍 레벨업 쳐가지고 이긴 거 너무 좋아요. 방크 딱 터지고 방마저 어? 45. 아 인핀이에요. 어? 잠시만요. 졌습니다. 아, 졌다 건. 아, 인피니. 괜히 누가 이겼대가지고, 아, 진짜 돌았나, 진짜. 아, 인피니. 디도스 걸렸다네요. 메시지 왔어, 메시지. 아, 네네. 근데 졌기 때문에 망토를 먹어서 갑주를 먹는다면? 망토 뺏기면 진짜 고소할게요. 안 뺏기면 진짜. 에이, 망토는 아무도 안 먹죠. 네, 건보다도 어차피 호의가 있어가지고, 그냥. 오히려 갔단 거 먹고 그냥 반등할게요. 이거. 오히려 좋아요. 아 요네 아 있네. 아 근데 이거 일리아를 갈아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거 약간 제 생각인데 네. 요네 리롤가 에이 요... 오... 아 김피님 감히 네 김피님 감히 잠 들겠나요? 이거 이자는 봐야 돼요 근데 네 맞아 맞아요. 아, 그러니까 요네 리롤가 같은 거 보면 안 된다고요. 정찰했잖아요. 딱 이기는 각 못 보셨나요? 아 이기는 각 어 근데 여기 세나 이성 해보게 있고 상대가 이겼네. 세나 대장은 대구 다 터지나? 아니 왜 제가 먹어? 좀 밑에 쫄다가 먹어야지. 아네 반드시 가야 돼요 무또는. 네 이거 어차피 무또에서 한번 터져도 스택 차이 크게 안 나거든요. 무또 네. 네, 안 하면 이도 저도 안 돼요. 아 이익 실현하네요. 어. 그냥 맞아요 원래 이익 실현이 정확한 판단이에요. 네 방금 왜냐면 매칭 봤을 때 그 하트 스택 겹친 상대가 어? 10번째? 제발? 오 아, 아니 저건 진짜 돈 좋아요 힐 들어주시. 어, 근데 템이 너무 좋아요. 불법 보서 넣어가지고 딱 제재 뽑았으면 되네. 어, 레드 아주 임피... 좋은데? 동굴 정령에 임피 각에다가 제 저거 뭐야 벨트로는 이제 딱 앞라인 방패. 워무그 뽑기 또 못 만드는 거. 워무그 뽑기. 동굴 정령. 정령 임피.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3-1234 약간 피 관리하고 네. 아 임피 안 맞습니다 근데. 연우. 네네 연우 블루 블루 연우, 블루각. 블루각. 약간 무떠를 했을 때 4-3에 어? 되긴 하거든요. 체력 관리를 정소는... 일단 하겠다. 동굴 정령이 이제 3-5이라가지고 아직 템 두 개가 더 나오죠. 네, 어차피 4-1점 가면은 템 다 나오니까. 근데 이거 진지하게 3-5까지 다 이겼을 때 무떠 할만합니다. 레이트 무떠. 네. 네. 볼 수도 있다. 오! 어? 1점! 이거는 근데 진짜 크다. 이거는 최저예요. 이거는 최저예요. 최저 무떠 가야 됩니다 이거는. 글로리따예요 최저. 네 이거 돌릴 필요도 최저. 없어요. 딴 거 돌리지 말고 그냥 네. 아니, 최저 최저. 아, 아 이상수 아, 아니 아, 최저는 최저, 최저. 최저가 누구예요? 그냥 최저. 아니 모든 샘플에 이상주의가 들어갑니다 최저 가면. 네 최저는 그냥 전부 다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네 야 8명 9명 이상주의이기 때문에 최저는 백터 쳐야 압도적입니다. 아 최저. 최저. 오 가주네요. 네. 좋아요 자크까지. 자크까지.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오! 라고해서 다 이겼죠? 방마저 61? 나이스. 아 이겼죠 내가. 아 지면 스택 더 쌓이잖아요. 오! 케이트린! 케이트린! 이러면 야솔 그냥 버리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러면 야솔을 버려야죠. 이러면 야솔을 버리고 한턴 헤드라인 없이 가는 것도 네. 나쁘지 않았고요. 그럼 상대가 이제 우르고 쪽으로 가나요? 와 밤밤밤. 와 두 마리 잡았어요 그래도. 요즘... 네네 아 좋습니다. 이거 무또 무조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반면갱. 밤양갱 잭스덱. 밤양갱이요? 밤양갱 네. 일단 칼 먹는 게 무조건 빛? 좋아요. 빛가 네. 좋을 것 같아요. 빛만하면 잭스덱이라도 하셨으니 장갑 좋습니다. 쓸만하죠? 어? 한 턴이든 뭐 아, 이거는 한 턴이라도 좀 살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이 판 두니주니 선수 1등 아니면 8등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맞습니다. 아크면은 그냥 진짜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1등 하면 올라갈 확률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 약하게? 살지? 어? 케이트 좀 쓰면 됩니다 사실. 이겼죠? 이겼네요. 그렇지. 지금 만나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아! 체력 관리까지 고! 아렌을 팔아야 됩니다. 판도 올리기? 판도 올려야죠 무조건. 아아 아.
이거 설마 4다시 8바닥 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두니준이 선수는 이런 생각도 또 할 것 같아요. 이게 묻어버리면은 내 턴을 묻다 보니까 기물을 또 다 뺏길 수도 있고 좀 머리가 복잡해질까봐 8렙에 덱을 맞춰놓고 최저빨로 9렙까지 짠다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사실 저 골드에서 수호자오이 정도 나오면은 저게 준 플랫급이거든요. 제다이브한테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충분히 최저까지 터졌을 때 폭대는 엄청 나옵니다. 오, 벨트커. 오, 벨트커. 아, 근데 이거 방금 데브트 형님 이 제대로 각을 보신 게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땐 타라 찾고 9렙 간다 마인드로 최저발로. 그러니까 최저가 있으면 9렙을 안정적으로 좀 가거든요. 오, 아, 뭐. 근데 인피 안 나는데 오버거에 그러면 연은 먹고 블루가 가야죠 이거는. 네, 연은 먹고. 쇼진 아닌 블루가 봐야 됩니다. 네. 어, 방파? 이러면 그냥... 여기서 복고 뜨면 됩니다. 진단으로. 맞습니다. 이런 복고 네, 뜨면 돼요. 맞아요. 네, 복고 뜨면 돼요. 네. 아레나 뜨셔야죠. 아레나 워머그. 네, 워머그? 워머그? 근데 이게 뽀삐가 진짜 워머그 입고 없고 차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아, 한 마리 까비. 아. 자, 골골에서 복고. 골골이라 복고 어, 나왔어요. 와, 저 이거 복고 먹어야죠. 무조건. 뭐 그냥 돌리고 복고. 네. 네, 와, 아, 이걸 알고 방파를 먹었다고? 와, 템처리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미래 예지 아닌가요, 이 정도면? 하긴 한다, 진짜. 팔렘 롤. 팔 먹으면 쟤는 풀 때 팔렘 롤. 아, 방패 있구나. 아, 제가 뽑기 좋아요. 그냥 헤드라이너, 하나만, 바로. 자, 아무거나. 우리 승리가 눈앞에. 아무거나. 버물미 폼? 어, 아무거나 하나만. 한 번밖에 기회가 야, 없어요, 근데. 이즈. 버물미 폼? 뭐라도 장갑이 지금 제일 낫지 않을까요? 구심? 구심? 네, 장갑이 제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거나 장갑 일단 뭐 어, 가골로 가네요. 가골? 네, 좋습니다. 네, 이러면 케이틀린 데미지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쵸, 꽃꽃이 들어가 있어서 크리가 맞습니다. 터지죠. 상대편도 지금 아니 상대편이 제드 힌트라이너를 쓰고 있네요. 아, 한 턴 쓰는 것 같아요. 네, 해져 있어요. 괜찮아요. 아, 이건 안 됩니다. 아, 좋아, 이거 다음 턴에 터져서 이거 이번에 한 턴 쓰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간다. 어. 아, 돈이 없어요 지금. 오, 오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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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일라오이까지? 일라오이에다? 무시한 일라오이. 자크 제대로 고집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네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무시한데 어. 저 때문에 케이틀린 템 주면은 게임 끝납니다, 진짜. 어, 요리 파는 거는 괜찮은데 케이틀린도 팔고. 네네네. 이렇게 진짜 게임 어지러워지려고 하고 있긴 해요, 돈이 없어서. 요리기 또 있었거든요? 와. 아, 요리 이성됐다고? 어머, 요리 먹었습니다. 제드는 써야 될까? 제드. 나이스, 나이스. 제드는 써야 돼요, 저거는. 아, 근데 지금 밤끝이 없어요. 밤끝을 루시아한테 줘가지고. 써야 돼요. 어렵네. 아. 이즈 뽑기로 넘어갑니다. 피해요. 어, 자크는 좋아요. 근데 이게 밤끝이 루시아한테는 좀 진짜 별로거든요, 사실. 그래도 아직 1 빼고 아. 다 잡으면 아직 최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최저 터지고 5등 안에라도 되면 어 이거 잠궈야죠, 잠궈야죠. 이거 일라오이 캐틀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냥 생각이. 예, 아까 제드를 걸은 데서 보니까 일라 캐틀 쪽으로 아예 마음을 붙이는 거. 아, 근데 돈이 너무 없는데요, 그렇게 하기에. 네, 네 사실 자크 어 조금 좀만 쓰다가 써야죠 이건. 네, 이건 써야 됩니다, 진짜. 이러면 아까 요리기 이 눈이 아른거려요, 이거. 감시자, 이모코, 점프권 속사포. 3속사포 지금 하트를 한 번 더 받을 생각이죠, 이러면? 요리 다시 주면 안 되나요, 근데? 뽀삐가 들어가서 앞라인이 뽀삐가 조금 보완이 되긴 했습니다. 아, 여기 밤밤밤. 그래도 아직 그전은 한 턴 더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속사 캐틀이 뜨는 게 좋았는데 캐틀 인정도 있어가지고. 네. 아 이게 증강은 너무 잘 먹었는데. 네. 기물이 너무 안 떴어요. 네. 증강은 어, 너무 안 뽑히기. 천천히. 이제 한 마리만 루시안. 루시안. 미수 루시안 살려. 루시안. 루시안. 미수. 내놔 루시안. 야 한 마리만. 제발 루시안. 루시안. 확률이 진짜 낮긴 한데 그래도 아 근데 루시안 이성 있어가지고 아 루시안 가온나 진짜 토란나 제발 패트를 쓰게 아... 하지 말아줘
아 근데 최저라서 지금은 쓰면 안 돼서 그래도 이거는 한 턴은 아껴야죠. 아 최저 민수로 할까 두 번째 궁. 아 이겨야 돼요. 여기 이겨야 돼요. 여기 이겨서 제발. 여기 아 여기 밖에 제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터졌고. 근데 루시안 진짜 떠야 되네요. 내가 간다. 앞에 그냥 갈아주고. 루시안. 아 근데 확률이 너무 낮긴 한데. 살아야죠. 포기하고. 아 일단 캐트리라도 붙었어요 그래도. 아 이게 이러면 진짜... 엄청 사기친데 아니면 일단 2일 겁니다 웬만하면. 아 여기도 센데 근데 저희도 할만해요 여기 상대로. 뽀삐가 좀 버텨주면은. 네 뽀삐가 좀 버텨주면 충분히 할만한. 뽀삐야 버텨.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 아. 뽀삐야 근데 루시랑 비누조 스택 많이 쌓였지 않나요 뽀삐. 저희? 밤끝 있어요 아직? 제발. 밤끝 있어요? 제발! 나이스. 와 루시안 2성 하면 진짜 1등 할 수 있어요. 루시안 2성 찍히면. 네 루시안 2성 이익 실현하고. 이익 실현? 1라운드 2성. 1라운드 2성? 일단 돌려서 루시안 세락 돌려야 되나? 어, 근데 돌려야... 써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세락 쓸까요? 아, 근데 저 상대 루시안 2성 있어서 안 나올 확률도 높고 해서. 아 근데 초밥에서 이거 박으면 루시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국룰이긴 해요. 재즈 상징. 배즈 상징. 상징 중에 밸류 높은 게 너무 많아. 지금 배즈는 지금 다 그 이재즈 켜지는 게 너무 아쉽네요, 너무. 상징. 사실 속삭고 루시안 빼고 그냥 아, 루시안 있었다고. 아, 국물 진짜 토란다 진짜. 두원 두원 그래도 루시안. 그래도 루시안. 일단 먹어야죠. 그래도 루시안. 먹고 두원 네. 줘야 돼. 재즈. 재즈. 내가 간다. 재즈 나왔어요. 재즈 어, 바드 나왔습니다. 바드. 아펠리오스 빼고. 아펠리오스 빼고. 네. 제발. 아펠리오스 빼면 돼. 아펠리오스 그 선택. 아펠리오스 의미 아펠리오스 없죠. 감지자는 의미 있어요. 아펠리오스. 아 감지자는 의미 있습니다. 아 근데 난동은 좀 안 되는데. 아펠리오스. 이거 아펠리오스. 아펠 빼야죠. 아펠. 예, 아펠 빼는 게 나아요. 아펠 빼면 돼요. 삼속. 아펠 빼면 돼요. 그 비트캐틀 아니에요. 비트캐틀 아니에요. 아 제발. 아 아펠 아펠. 아펠리오스 빼면 되긴 하는데. 제발 제발. 이것만 발견하면 반등 가능하거든요 진짜. 루시안 딱 하나만 붙으면 반등 진짜 맞아요. 가능해. 루시안 나오면 돼. 이게 한 턴만 더 버티면 복제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 니포도 나왔어요. 나왔지 니포까지. 앞에 앞에. 어, 좋습니다. 삼재즈? 어, 근데 삼재즈보다는 그래도 지금 시너지가 별로 안 켜서 이재즈가 나을 것 같은데요. 세트가 붙으면 바꿔줄게 다시. 클론으로 만나긴 근데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한 턴 이기면 너무 일단 쉬어갑니다. 여기가 제일 세거든요. 상대 이거 뭐 저 클론인데 밤끝으로 한번 버텼고 밤끝으로 우리도 버텼고. 우리도 오코 이상 있어요. 나이스. 와 너무 우리도 오코 이상 있어요. 잠시다 밸류업 할 수 있어요. 오! 와 빨아주는구나. 잠시만. 와 수맹. 수맹. 수맹까지. 방템 방템 방템. 1라운드 예, 방템. 수맹 해야죠, 수맹. 이게 수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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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맹. 수맹, 수맹. 수맹 수맹 수맹. 네, 근데 수맹. 수맹이 좀 근데 피바도 좋긴 하거든요. 네. 체력이 아, 많기 좋다. 때문에 이거는 두니준이 선수 올라가는 뜻이에요 진짜로. 증강체 보세요 증강체 루시안 템이랑. 네 아 이제 숨 쉬셔도 됩니다 여러분. 8레벨이긴 한데 그냥 9레벨 스코어도 이길 스코어가 나왔어요. 아 진짜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진짜. 이거 깜빡이 경계였습니다. 9렙가는 이유가 오코 이성 찍는 건데 지금 오코 이성 두 개 나와있어요 이미. 사실 이게 루시안이 잘리지만 않으면 잭스쿵한테 네 이긴다. 1열에다가 다 박아놓으면은 밑으로 내려오기 힘들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밤끝이 넣어놓으니까 지금 백스한테 네. 한번 물려넣으면 풀리거든요. 아니 방파 루시안 너무 세요. 상대, 아니, 근데 상대 수호자라서 방파 바로 선택이 좋았는데요 오목으로가. 네. 네. 에코 이렇게 갈아주는 게 좋은데 눈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지금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배치 잘 보는 게 더 좋아요. 어, 근데 저렇게 아, 가운데다 맞습니다. 모아놓으면은 어차피 그냥 광역대 같이 맞거든요. 맞습니다. 올라가면서. 사이드 배치를 좀 해줬어요. 아 근데 이거 좀 에코 삼성이 아 좀 빡센데요? 아 근데 여러분 2등만 해도 일단 네, 2등 나빼드 네, 2등만 해도 일단은 충분합니다. 2등만 해도 사실 5등만 네. 바랬거든요 사실. 2등이면 네, 너무, 아, 너무 좋습니다. 2등이면 충분합니다. 이러면 막판에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죠. 막판에 순방만 네. 하면 돼요. 아 그러면. 진짜 못했는데도 자꾸 살려주네 게임이. 나 뭐 올라가라는 건가? 나 왜 이렇게 아.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무시. 아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라는 뜻이 자기도 알고 진짜. 있어요. 게임을 애매하고 어지럽게 한 거를. 오빠가 왜 이렇게 지르지? 네 이제 가운데 춤추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안 먹는 건가요? 네. BF 대검. 어, 검 좋아요. 제일 좋은 아이템 일단. 맞습니다. 요즘 검하고 곡궁이 그냥 투탑.
아, 마이크 꺼져 있었나요? 네네. 아, 인천비스트 마이크 선 끊지 말라니까. 형님, 아, 저도 그게 있었어요. 제가 아이템? 오! 와, 어? 아, 근데 아, 이거가, 좋아. 이거 하니까 약간.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이거 보면 그거 생각나요. 뭐요? 누가 이거 그, 누구더라?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근데 쓰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피바라기도 있는데. 이거 진짜 각을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짝반짝! 탐이성, 탐이성. 오! 탐이. 나쁘지 않아요? 탐이. 찍어야 돼. 네. 올라프? 오! 어? 아, 전투 자격제! 전투 증강, 전투 증강. 아니, 끊으면 안 돼요. 끈 우정 안 돼요, 야수 하더라도. 전투 자격제! 전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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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리품, 전리품! 아, 센데요 지금, 전리품. 어? 근데 뭐. 아, 근데 동글링. 네. 실버 전리품 저 드럽게 안 줘요. 와, 네. 사케 선수랑 요시 선수 이제 금방만 하면 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고고. 그 전투 자격제를 받을 때쯤이면 야수가 키를 많이 못 먹었다라는 건데, 맞죠? 아, 그러니까 야수를 안 해야죠. 네네네. 아, 진짜 그라가스 술통 그만 몰아. 진짜 돼지 새끼 돌았나. 아! 아, 자, 자. 아. 근데 전투 자극제는 진짜 좋긴 해요. 아, 근데 그쵸? 제자 입보 보기에는 리스크 있지 않나요? 마지막 판 순방해야 되는데? 제자 입보는 리스크 있어요. 오히려 제자 입보 많아가지고 전투 자극제도 펜타킬이 좋거든요. 네, 펜타킬 또... 쪽으로 가면은 순방 이번에 또 펜타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그냥 8레벨 바닥치고 그냥 석호 2성 3개 찍으면 사실 순방 가능하거든요. 아, 막판 뭔가 열혈 팽기반 리롤덱 하고 싶은데 각이 안 나와요. 이거 제자 입보 안 돼 안 돼. 아, 리롤덱 지금 없어요. 그냥 없어요, 리롤덱. 아, 그냥 전투 자극제 먹고 리롤덱 하면 안 됩니다. 전투 자극제가 또. 네네. 4코 캐리덱 해야 돼요, 저거는. 네, 전투 자극제는 리롤덱 절대 하면 안 돼요. 써야 되거든요. 근데 템각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템이 3개가 다 코어템 중에 하나라가지고. 맞습니다. 요네 세트. 아, 요네는 요네 먹어도 됩니다. 오, 세트 좋아요. 와, 미쳤는데요? 이러면은 지금 템 기반 다 만들어졌죠? 상점에 아펠리오스까지. 근데 전 이런 판에 꼭 이제 상점에 세트 뜨더라고요. 오! 아펠 있어요! 와! 세트 뜬다 했죠 근데? 제가 아펠 있죠? 아비 아 갖다 보면 아, 너무 세요 갖다 보면 어? 어? 어 세트 원펀치 3강맹이 그렇지! 원펀치 네. 좋습니다. 벨트 일단 무나 오 일단 갑주 나왔고요. 내셔 아니면 갑주 갑주 아니면 내셔 세나 이상 세나 이상 아 근데 이거 제자이포 템이 너무 좋은데요? 루나.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세나를 빌드업으로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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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잠시만 이거 뭐 해야 돼 너 돌았나 진짜. 아, 그런가요? 제가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어? 어? 와? 아, 와, 미국물 들었어요, 이 선수. 와, 이거를, 이걸 지전한다고. 마지막에, 이게 골드 대단원 아닌가요? 마지막에 노리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 번쩍번쩍 마지막 증감 좋죠. 이걸 아, 배웠어? 살지 좋아요. 와, 적응력 지리네요, 와. 딱 두 번 더 지면 돼요, 두 번. 근데 갑자기 누가 미투 이런 거 아닌가요? 어, 어? 오, 인재물색. 건강관리? 아, 네, 인재물색. 어, 하지 마, 행장, 행장. 전투 증강 먹어야 돼요, 근데. 네. 오, 어, 근데 템 아, 너무 좋아. 우리 첫 번째 증강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증강. 네, 아, 인재물색 먹어야 돼. 인재물색. 인재물색이 트루 쪽은 좋긴 하거든요. 아니면 어, 사이버네틱 네. 신체. 신체 사이버네틱 신체. 아, 아, 행장. 아, 행장, 행장. 근데 저거 이따가 4개에서 어, 장갑 나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제발 세나 많이 나와줘. 조금만. 한 번만. 릴리아, 릴리아. 이거 쓴다. 이거 쓴다? 야, 한, 어, 이거 쓴다. 한 번만 가자. 어, 일단 이렇게 쓰고, 돈 아껴야 돼. 펜타킬 아까 나를 집어놨으면 좋았네. 레저에. 햄 어떻게... 이번 달에 하트도 터진단 말이죠. 햄 네. 어떻게 줘야 돼요? 햄 레저에다가. 레저 그거는 확정이고요. 네, 레저. 이렇게 빠져도 돼요. 연우는 약간 방템 쪽으로. 보안? 연우는 나중에 아칼리템이나 키아나템 절개하면 좋죠. 장갑 하나만. 어 나왔어요. 아, 어 나왔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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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장 줬어요. 도장 줬다. 어 도장도 줬어요. 뭐야? 근데 도장은 좋은데 기물이 나와야 돼. 지금 딴 건 다 안 중요합니다. 네. 기물이 나와야 얘가 업을 치고 뭐가 되거든요. 헤일 한 턴 쓴다. 네 저는 하트스틸 빼도 되는데요? 하트스틸 빼고 데케? 초밥에서 아칼리 먹어야 돼요. 오케이 대케 아, 여기 세나. 블루 피바까지 쓸만. 아 세나 붙였어요. 아까 쳤잖아 채팅. 이 조심해야 돼요. 이 선수가 단독하고 이거 사람 것 같은데. 이 선수가 10등이거든요. 이런 덱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우리 어, 세나 헤드라이너 쯤에 6개요. 하면 더 있는데 여기. 이러면 진짜 피바가 있을만하다. 어 이러면 진짜 좋은 게 체력 관리 되면서 템 다 쓸 수 있어요.
제발. 이거 다른 데 못해요, 여러분. 그냥 세나 해야 돼요. 다른 데 못해요. 네, 지금 리로 너무 많이 쳤어요. 네. 지금은 뭐 못합니다, 이거. 그냥 나와야 돼요. 나이스. 우와! 아, 빨아주는구나. 빨아주는구나. 속사포 세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아, 지금 네, 지금은 이제 중간계 좋아요. 탱커들한테, 탱커들한테 릴리아 템 나눠주고 아리템에다가 와, 다 됐다. 와, 갑자기 되게 미쳤. 아칼리 피바 주고 아칼리 트루로, 트루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트루로. 피바에 뭘로 가나요? 하나 넣어놓을만 하죠. 카타리나 삼성 찍히기 딱 1턴 전에 만났어요. 상대 8마리. 아, 너무 좋아요. 우리 깜부죠. 깜부 아킬레 선수 깜부 샷스. 오, 이거 좋아요. 막진가 골드라서 네. 그거 노려볼만 하거든요. 설마 영웅 꾸러미? 네, 아, 이거는 지금 겹쳐가지고 그거 아니면 뭐 복근 반짝반짝 세 개 중에 뭘 그 되게 많습니다. 반짝반짝 신체 사이버 계열. 근데 저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냥 뭐 사실 그냥 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네, 맞아요. 7렙롤 칠지 6렙롤 칠지 이제 신중. 그렇게 따지면 사실 됩니다. 저 엘무무 선수가 도와준 것도 또 그런 똑같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오히려 세다라고 안 쳤으면 안, 바닥 안 긁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아 괜히 쳐가지고 어 니 세나 야 내가 견제해줄게 이런 것 같은데. 진짜 밖에 놀았나 진짜 머리 삭히고 싶네요 진짜로. 니 뭐 가는지 궁금했는데 잘 됐다 하면서. 와 이 새끼 이거 삭히 부어야겠다 진짜. 네 이제 행장은 투머치일 것 같고요. 7렙롤을 여기서 네, 하는 거는 그냥 야수 한 번에 야수. 에코를 찾아야 돼요. 에코를 찾아야 됩니다. 에코 찾고 사투루 켜야 돼. 에코 나이스. 아. 그러면 사투루까지 나왔어. 됐어요. 일단은 버틸 수 있어요 이러면. 인피 대천사 그냥 쓸까요? 아니면 저 도장 달아주죠. 아 저기 칼이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인피. 어 총검. 총검. 아 좋아요 좋아요. 정손. 정손 아칼리. 영구하면서 상점에 세나 하나. 진짜 연구하면 게임 터집니다 진짜. 무조건 연구입니다 이거는 겹쳤기 때문에. 오 다른 꾸러미. 그러니까 말고 연구. 근데 템 너무 많아요. 한 번은 돌려야 돼요. 3 번 돌려야 돼요. 2 번도 돌려야 돼요. 이건 다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돌려야 됩니다. 연구. 아 오늘은 단결 빼고 다 돌려야 돼요. 2 번은 돌려야 돼요. 템 너무 많아요. 템 줄 데가 없어요. 네 2 번은 진짜 돌려야 되고요. 첫 번째 없습니다. 아 말을 집중 돌려야 될 것 같은. 단결도 돌려. 보죠? 일본 돌리자. 일본도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아 근데 단결도 아하. 나쁘지 않긴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골골골판이 아니라 네. 원하는 게 또 뜬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 많이 빼는 게 아니라 골드증강이 너무 많아서 입만 이거 치이고 싶네요. 아, 사키에 진짜. 저 선수는 지금 목적이 게임을 이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랑 게임 그 목적이 달라요. 아 동글님 네 받아서 안 되겠네요. 지금 중국에 전화 놓고 올게요. 잠시만요. 중국 어디다가 뒀나요? 바로 가시나요? 아, 중국 집 CCTV에 제거하고. 아 중국 집이요? 아 중국 집에. 아. 아. 중국 집에. 아 룰루 8장일 때 너무 좋아요. 만난 타이밍. 맞아요. 아까도 카타리나 8장일 때 만났는데. 아 맞습니다. 제발. 지금 진짜 세요. 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앞라인에 도장이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 도장은 앞라인한테 주는 게 더 효율이 좋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키 아너 아니면 와. BF가 있었나요? 어? 어 뒤집게? 뒤집게 먹고 트루 요리? 어? 어 이거 먹을? 자 캐레 튀긴다 진짜 저리 가라. 먹었어요. 제발. 와 먹었어요. 아니 이러면 야소 잡고 지금 아리 그냥 그냥 팔 가는 거 어떤가요? 아리 예, 야소 잡고 팔 가면 됩니다. 진짜. 아리 테만칸 네. 비워놨거든요. 하나 주라. 야소만 네, 찾으면 돼요. 트루 아리. 트루 아리. 맞습니다. 트루 아리면은 아리 2성으로도 충분히 되거든요. 맞습니다. 잠깐 아이스 선수도 중국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세나 견제 돌았나 진짜로. 아 제가 그래서 아, 진짜 중국집 전화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동글님. 아니 아이스하고 아 사케 선수 아 진짜 이거 아이스 블라스트 돌았나 진짜. 근데 우리가 템이 너무 네. 많아가지고 네. 그래도 이 정도 파워로 버티는 게 엄청납니다. 그쵸? 아 이겨줘야 되는데. 아 이거는 아 까비 까비 이거 만약에 그냥 야쏘 트루 아칼리로 나오면 쓸만하지 않나요? 세나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어 네 좋습니다. 세나 하죠. 좋죠. 갈아야죠 그러면. 좋죠. 오오오 야 칼 칼 칼 설마 칼 나오냐? 칼 나오겠지. 한번 더 KDA 아 근데 아니에요. 세라핀 짚고 일단 세라핀. KDA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KDA 양각 트루 양각. 예, 제발 일단 까서 칼 안 나오면은 그걸로 가자 빨리. 설마 나오냐? 칼칼칼 제발 누가 주라. 칼 나오나? 나왔어. 그렇지. 어 근데 아니 칼 나오지 뭐 하는데. 아 칼칼칼 어? 아 근데 트루로 가네요?
뭔데요? 오. 어?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육투르라도 빨리. 어, 이거 설마 구렙각 보나요? 구렙각 보는 거 같아요. 육투르 오케이데이? 아, 근데 템 안 들어갔다. 아, 근데 클론 만난 거 좋아요? 아, 클론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서 뭐 육투르고 오투르고 간에 알이 아칼리브 치면 이미 게임은 순방 확정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세나 팔아도 되죠? 저는 여기서 이제 아까부터 계속 구레 판단을 살짝씩 보고 있는데 정찰을 하면서 아 이길 수 있다고 네. 판단되면은 돈을 좀 모았다가 팔렘롤 확실하게 아리 정도만 붙어도 째볼만 할 것 같아요. 아리가 붙어야 돼요. 근데 맞습니다. 나 세라는 절대 팔면 안 되고 루이치 돌았나 아리 아리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거 진짜, 너무 커요 이거 진짜 커요. 어 상대 뭐, 어, 뭐죠? 쟤들 몇 마리고 상대 증강체가 좀 귀엽네요. 될 수 있나요? 근데 저희가 템이 너무 많아요. 트루 애들이. 그러니까요. 증강체도 와, 너무 와. 잘 먹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게임이 약간 이상합니다. 이거 레벨업 치고 구렛 가서 키 하나 넣으면 1등도 된다 진짜로. 제발 여기서 매칭만 좋으면 돼요. 아이스만 안 만나면 됩니다. 네. 그만해가지고 아. 아니 근데 이거 트루알이라 이거 트루만 하지 않나요? 트루알이 쓰고 있네. 아 진짜 어 직스 이성 뭔가요? 와 아, 근데 트루알이 바로 뚫었는데? 미쳤는데요? 아 근데 우리 지금 조합이 세긴 해요. 아 잠시만요 너무 센데요? 이게 행장? 오? 아? 제발 에코 탔다 트루 데미지 에코 역시! 아 됐다 이거 순방했다 순방했다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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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순방했다 그랬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하는데 와 진짜 두인준이 선수 진짜 너무 잘했는데 왜 이렇게 잘하죠? 채팅에다가 세나 헤이데이? ADA? 어? 야소 찾으면 OPD? ADA? 구원 세나를 만나요? 아 견제할 것 어 근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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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견제해도 어차피 지금 덱파워 봐라 우리가 못 이긴다 7KD 어? 진짜 이러면 KD가 빠지네요 트루로 바뀌면 아니, 오히려 아, 좋습니다 지금 근데 상징을 줄 데가 없어요 상징 구레가 없어요 아 칼리가 빠졌어요 열흘을 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칼리 다시 주고 그냥 UKD 하죠? 네 오? 아. 비기? 어? 비기? 비기인데요? 와 너무 좋아요 천재 아닌가요 천재? 와 잠시만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아니 나는 2성 세나를 3성 세나 딜로 바꾼다 7KDA로? 어? 갑자기 근데 좀 KD 아칼리 뜨고 10KD 아 잠깐만 이거 근데 요시 선수 왜 이렇게 세나요? 왜 이렇게 세죠? 근데 확실히 제드가 너무 좀 카운터긴 해요 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사케 빨리 죽어라 아 사케 찍었다 세나 아 찍었다 7KD라 세라핀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배치 배치 아 근데 오른쪽에 제드 있어요 아 잠깐만 에코가 아 어, 그래도 어 근데 다행이에요 어 일단 피했어요 메라핀, 아 근데 메라핀. 아리 충검으로 피해도 되나요 이거 혹시? 아, 아리한테 안 닿는 것 같거든요? 이제 닿을 거예요? 단결이긴 한데 아 근데 악마 왜 이렇게 단단해요? 어 여기 하이퍼 상징 어디서 났나요? 아까 이 초밥이 있었어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어. 제발 여기서 찍고 아, 아칼리 찍고 네. 아 캐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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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라핀 대천사, 대천사. 네. 네 세라핀 대천사 제일 좋아 보이는데요 어 데캡 어 데캡 배치를 네 왼쪽에 나이스 어 이번에는 아 직스 템이 아니 근데 일라우이 없는 특패는 좀 할만하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아칼리가 이제 이성이 찍혀서 네 이게 세나 카운터가 일라우이 촉수라 가지고 제발 제발 잘 싸워줘 잘 싸워줘 그냥 어 잘 네. 싸웠어요 일단 지금 너무 잘 싸우고 있어요 한번 더 아칼리아 드리면. 해줘 한번 더 어 사기 죽었다 아 사기 죽었나요? 네네 죽었나? 죽었습니다 해줘 괜찮아 키 하나 어. 아 근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이대로 끝내야 됩니다 조합 육투르로 못 봤어요? 한장 빨리 가라 아 다운그레이드 네. 갈기는 네. 아 일단 제드 쪽 좀 피하긴 했어요 그래도 일러이 이서 아 제발 오른쪽으로 아 그렇지 제드 중앙으로 붙었습니다 일단 네 어 근데 이즈리얼 1성이에요 상대 아직 아 근데 이게 아 제발 아리가 죽으면 안 돼요 아리가 죽으면 에코한테 아칼리가 와서 맞아주고요 오
오 위치 좋은데? 아 잠깐만 이제 돌았나? 아 잠깐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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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 아 근데 제드 못 이겨요 아칼리가. 아 5등이면 힘들겠는데. 아. 아. 아니 견제가 너무 심해요. 와. 그러니까요 견제가 진짜. 저였으면 지금 비행기 끊었어요 진짜. 중 어디로 끊으시죠? 아 그 비밀인데 아무튼 끊었어요. 한 달이 했습니다 진짜. 아. 그 얼음 사케 들고 동동 뛰어갖고 제 아직 있습니다. 한국 선수분들 다 고생하신 것 같고 진짜 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네 한국 선수 고생하셨고 네 해설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